Hvad er det, du gør, når du kigger på en video? Hvad er det, du gør, når du kigger på en video? 짧은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우체부가 방금 전에 가져온 편지였다. 그러더니 소리 없이 입가를 끌어올렸다. 그것이 그에게는 웃음에 가장 가까운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아, 현대와 중세의 결합물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것과 완전한 환상의 결합이든 내 생각에는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그가 말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처럼 들리나, 왓슨? 내가 소리내어 그 편지를 읽었다. 올드 주어리 46번가, 11월 19일, 흡혈기 관련. 친애하는 선생님, 우리 오랜 고객인 민칭 레인에서 차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 퍼거슨 앤 미어헤드의 로버트 퍼거슨 씨가 지금 같은 시대의 흡혈기에 대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법률 회사의 특기가 기계 등의 평가와 조사에 있음을 생각해보면 그 사안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섬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퍼거슨 씨에게 당신을 방문할 것을 추천했으며 이제 그 사안은 당신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마틸디 브리그스 사건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업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해의 마음을 담아, 모리슨, 모리슨 앤 도드, E.J.C. 보냄. 아, 마틸다 브리그스는 젊은 여성의 이름은 아니었어, 왓슨. 홈즈가 회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스마트라 섬의 거대한 지와 연루된 베이의 이름이었어. 그 거대한 지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도 대비한 바가 없었지. 하지만 우리가 흡혈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 그 사안이 우리의 업무 범위에 들어오기는 하는 것일까? 그 어떤 의뢰든 할인 없이 앉아 있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업무가 아, 그림 형제의 동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듯 보이는 것. 아, 기지개를 펴보자고 왔음. 그리고 흡혈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나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기대고 홈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두껍고 커다란 책을 내렸다. 홈즈는 그것을 받아서 무릎 위에 얹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과거의 사건 기록을 빠르게,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평생에 걸친 정보의 축적물이 그 안에 있었다. 클로리아 스콧의 항해. 그가 말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사건이었지. 왓슨 자네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 하지만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자네와 축하를 하지는 못했지. 빅터 린치의 위조 사건, 가일라의 독도마뱀 사건. <laughs> 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어. 서커스의 무용수 빅토리아 사건, 반더빌트와 예그맨 사건. 대장장이 비거 사건. 그래, 그래, 그렇지. 아, 정말로 오래된, 친숙한 기록들이군.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이지. 아, 이 사건 기록을 한번 보라고 왔음. 헝가리의 흡혈기. 그래, 또 있어. 트란실바니아의 흡혈기. 그가 열정적인 태도로 그 책을 넘겼다. 하지만 아주 잠시 동안 의식적으로 동작을 멈추더니… 실망스럽다는 듯한 그 웃음과 함께 그 책을 아래로 내렸다. <laughs> 쓰레기 같은 이야기야, 왓슨. 진정한 쓰레기지. 심장에 막대기를 관통시키지 않으면 무덤 속으로 넣을 수 없는 걸어다니는 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정말 완벽하게 미친 짓이지. 어, 하지만 내가 알기론 말이야. 내가 말했다. 흡혈귀가 반드시 죽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 아닐 거야.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 버릇, 어,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버릇을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도 있다고. 그래, 자네만이 맞아왔슨. 백과사전이나 신문 같은 것이라면 그런 전설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업무는 땅을 단단히 딛고 서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충분히 넓어. 우리의 업무 대상으로 유령을 삼을 필요는 없다고…… 아무래도 퍼거슨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군. 아마도…… 이 편지는 퍼거슨 씨 자신이 쓴 것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 그가 두 번째 편지를 집어 올렸다. 그가 첫 번째 편지에 집중하는 동안 그 편지가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얼굴 위에 즐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얼굴 위로 서서히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집중과 흥미의 표정이 떠올랐다. 편지를 읽는 것을 마친 후 그가 한동안 생각에 몰두한 채 손가락에서 편지를 떼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움찔거리는 듯한 몸짓과 함께 그가 사색에서 스스로를 깨웠다. 램벌레이 치어먼스라는 곳에서 왔군. 음, 램벌레이가 어디에 있지, 왓슨? 서섹스에 있어. 호셜의 남쪽 지역이지.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 그리고 치어맨스는? 나는 그 지역을 알고 있어, 홈즈. 그 지역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집들로 가득한 곳이야. 그 집들은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딴 곳이지. 자네도 알겠지만, 오들레이스나 하비스, 캐리턴스 같은 지역 이름들이 있지. 그 사람들 자체는 잊혀졌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집들과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남아있지. 그래, 그렇군. 홈즈가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머릿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조용히 그리고 명료하게 처리하는 동안 보이는 오만하면서도 잘난 척 하는 듯한 특징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사건에 뛰어들기 전에 램벌레이의 치어맨스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할것 같군. 이 편지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로버트 퍼거슨의 편지야. 어쨌든, 그는 자네를 안다고 주장하고 있더군. 나를 안다고? 자네가 직접 읽어보는 것이 나을 거야. 그가 두 번째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그 편지의 앞부분에는 자신을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존경하는 셜록 홈즈 씨. 내 변호사들이 당신을 나에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내 친구와 관련된 것으로 내가 그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5년 전 베루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베루 상인의 딸이었고 내 친구는 질산염의 수입과 관련해서 그녀의 아버지와 거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외국 출신이라는 것과 종교와 사고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는 정서적으로나 관심사 측면으로나 분리되어 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를 향한 내 친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갔고, 마침내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실수로 간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결코 탐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녀가 그 어떤 남자와도 함께하기 힘들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는 점에서 그 분리의 느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외양상으로는 그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짧은 편지는 당신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이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일지 말지에 대해서 확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숙녀는 점점 특이하면서도 낯선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평범하면서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평소 성격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두번 결혼을 했고, 첫 번째 아내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살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랑스러운 소년이지만, 어린 시절의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아이를 공격하는 현장이 두 번이나 발견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막대기로 아이를 때렸고, 그로 인해서 빨간 멍자국이 크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이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일은 비교적 사소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약 1개월 전, 유모가 아기를 혼자 두고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아기의 비명소리 때문에 유모가 아기 방으로 돌아갔고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의 목을 물어 뜯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모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내 친구를 부르려고 했지만 내 친구의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유모의 침묵에 대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그 사건은 그런 식으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모의 마음 속에는 공포에 찬 인상이 남았고, 그날 이후 유모는 자신의 안주인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더욱 굳게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자신이 안주인을 지켜보는 내내, 그녀 역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기 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되면 안주인이 아기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유모는 아기 곁에 머물렀고 조용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아기의 어머니는 기회를 노리면서 그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양떼를 노리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아, 당신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기의 생명과 한 남자의 온전한 정신이 걸린 일이라는 점에서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마침내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모든 일들이 남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유머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녀는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친구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아마도 당신에게만큼이나 엉터리로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붓 아들에 대한 공격만을 제외한다면 사랑이 가득 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녀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상처를 입힌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유모에게 말하기를, 그녀가 꿈을 꾼 것이고, 그녀의 의심은 정신병자나 알수 있는 생각이고, 안주인에 대한 무고한 명예훼손은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와 유모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모와 내 친구가 아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기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기의 목과 이불에 피가 흥건한 것을 발견한 내 친구의 심정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포에 찬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얼굴을 잡고 밝은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 주위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침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내 친구나 나나 흡혈귀에 대해서는 이름을 제외하곤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둘다 그것은 외국의 먼지 방에서나 전해지는 엉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영국의 서섹스 지방 한 가운데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도착한다면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보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빠진 남자를 돕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램벌레이치어맨스 퍼거슨 앞으로 전보를 보내주십시오. 당신들의 방에 10시까지 가겠습니다. 친애의 마음을 담아 로버트 퍼거슨 P.S. 아, 당신의 친구 왔으니 나와 럭비 게임을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블랙카스 소속이었고 나는 리치몬드 소속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당신과 이어진 개인적인 친분입니다. 아, 아 그래. 물론 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편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커다란 밥 퍼거슨이라고 불렀지. 약해 빠진 리치먼드에서 배출한 가장 훌륭한 쓰리커터였지 그는 언제나 온화하고 다정하게 굴었어. 친구의 일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는 것은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일이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단한 번도 자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것 같군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는 내가 미처 가보지 못한 영역이 있군. 아, 전부를 쳐 친한 친구로서 말이야. 기꺼이 당신의 사건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해줘. 당신의 사건이라고? 그로 하여금 우리 탐정사무소가 나약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 당연히 이건 그의 사건이지. 그에게 전보를 보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그 사건은 잊어버리자고. 다음 날 아침 정각 10시가 되자마자 버거슨이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내 기억으로 그는 길고 평평한 얼굴에 유연하고 긴 팔다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그는 수많은 상대 선수들을 제칠 수 있었다. 전성기에 알아봤던 훌륭한 운동 선수가 몰락한 모습을 마주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인생에서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육중한 몸통은 축 늘어졌고 아마색의 머리카락은 많이 빠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굽어져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신가, 오아슨?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다정했다. 아, 예전 올드티어파크 경기장에서 관중들 쪽 밧줄로 던져버렸을 때의 사람과 지금의 자네는 사뭇 달라진 것 같군. 하지만 나도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든 것뿐이라고. 아, 당신 전보를 받았습니다. 홈즈 씨. 아마도 내가 다른 누군가를 대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무 소용 없겠군요. 직접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훨씬 단순하죠. 홈즈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호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에 갈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안 그런가요, 홈즈 씨. 피를 타고 유전되는 것일까요? 아, 당신 경험 중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세상에나 나에게 뭔가 충고를 해줘요. 나로서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버거슨 씨. 그러니 우선 여기 앉아서 정신을 좀 가다듬은 후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나는 아직 정신을 잃거나 당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약속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우선 당신이 취한 행동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 아내가 아직도 아이들 곁에, 머물고 있나요?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의 홈즈씨. 만약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진심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내가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비밀 같은 광경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내 분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절망적이면서도 기이한 눈빛으로 그냥 나를 응시하기만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 방에서 뛰쳐나가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보는 것을 거부해왔어요. 그녀가 처녀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하녀가 있어요. 돌로레스라는 이름의 하녀인데요. 하녀라기보다는 친구에 가까운 사이죠. 그 하녀가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기는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이죠. 다른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일은 없고요. 유모인 메이슨 부인이 밤이든 낮이든 아기 옆에서 머물겠다고 맹세했어요. 나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어린 잭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 편지에서 말했다시피 아내가 그 아이를 두 번이나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처를 입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상처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아이를 흉폭하게 때렸죠. 그 아이가 순진하고 얌전하고 불편한 몸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죠. 버거슨의 의문한 표정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그 누구라도 이 작은 아이의 상태를 보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린 시절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가 뒤틀렸거든요, 홈즈 씨. 그러나 그 육체 속에는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숨어 있죠. 홈즈가 전날 온 편지를 집어들더니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 당신 집에 다른 가족이나 고용인은 없나요, 퍼거슨 씨? 얼마 전에서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하인이 두명 있어요. 그리고 마구간치기인 마이클이 있는데, 그도 집안에서 잠을 자죠. 그 외에는, 나 자신과 아내, 잭, 아기, 돌로레스, 그리고 메이슨 부인이 전부예요. 내 짐작으로는, 당신은 결혼 당시에는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군요. 몇주 정도 사귄 상태였죠. 그 돌로레스라는 하녀는, 아내와 얼마나 오래같이 지냈나요? 어몇년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당신보다는 돌로네스가 더잘 알고 있겠군요. 그래요.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홈즈가 뭔가를 적었다. 내 판단으로는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렘벌레이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번 건은 명백히도 직접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내분께서 자신의 방에 머무는 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지는 않군요. 아, 아 물론 우리는 여관에서 머물 예정이에요. 퍼거슨이 안도했다는 듯한 손짓을 했다. 아 내가 바라던 바였어요, 홈즈씨. 당신이 같이 가겠다고 하면, 빅토리아 역에서 2시에 고급 열차가 출발하는 것이 있어요. 아 물론 우리는 함께 갈 거예요. 현재는 다른 사건이 없는 상태니까 당신에게 내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아, 오아슨 당연하겠지만 전에도 같이 가자고 하지만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불운한 숙녀분은 내가 이해하기론 자신이 낳은 아기와 당신의 작은 아이를 모두 공격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약간 다른 양상을 띠었죠. 안 그런가요? 그녀가 당신의 아들을 때렸어요. 한 번은 막대기로 때렸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손을 가지고 맹렬하게 때렸어요. 그녀가 왜 아이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나요? 자신은 그 아이를 미워한다고 말하기만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 그렇겠죠. 의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죠. 죽은자를 향한 질투심.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당신 아내분은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은 편인가요? 그래요.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죠.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동일한 강도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요. 그는 열다섯 살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을 테니 오히려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을 듯 해요. 그렇게 의붓 엄마가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서 당신 아이는 뭔가를 설명을 했나요? 아니요. 자신이 맞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시기에는 두 사람은 잘 지냈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들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가 매우 다정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들처럼 그토록 헌신적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내 삶은 그 아이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또다시 홈즈가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생각에 빠져. 정신을 잃은 듯 보였다. 이번 두 번째 결혼 전까지 당신과 아들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 확실하군요. 당신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겠죠. 안 그런가요? 네,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그토록 헌신적으로 다정한 성격을 가진 아이라면 자신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가지고 있겠죠. 어머니를 끔찍하게 여겼었죠. 그 아이는 아마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년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되는군요. 그리고 아내분이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해서 여쭤볼 또 다른 사항이 있어요. 당신 아들에 대한 공격과 아기에 대한 이상한 공격이 비슷한 시기의 일인가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그건 마치 그녀가 광기에 휩싸여서 자신의 분노를 두 아이에게 표출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잭만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메이슨 부인은 아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아, 그렇다면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군요. 지금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홈즈 씨.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하나의 잠정적인 생각이 형성되는 중이고, 그 생각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laughs>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버거슨 씨.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죠. 혹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의 옛 친구가 나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뭔가 과장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는군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현재 나에게 당신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이따가 2시에 빅토리아 역에서 우리를 만나시죠. 우리가 램벌레이의 체커스 여관에 짐을 두고 나온 즈음은 어둠침침하고 안개가 낀 11월의 저녁이었다. 우리는 서섹스 지방 특유의 길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서 마차를 타고 갔고 마침내 퍼거슨 이사는 고립된 곳에 오래된 농장 저택에 도착했다. 무지스한 모양의 큰 저택이었다. 가운데 부분은 매우 낡았지만 양 옆의 건물은 최신식 설계의 새 건물들이었다. 튀더시의 굴뚝과 이끼가 낀 호션 벽돌이 덮인 뾰족한 지붕을 가진. 새로운 건물이었다. 현관 앞 계단은 달아서 맨질맨질했고, 현관 앞에는 오래된 벽돌이 깔려 있었는데, 최초의 그 저택을 지은 사람을 그린 듯한 남자와 치즈 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물결 모양의 천장과 육중한 참나무 대들보 날카로운 곡선 모양이 띈 울퉁불퉁한 바닥이 보였다. 세월과 부패의 냄새가 무너져가는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퍼거스는 우리를 데리고 가운데의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구식의 벽난로 앞에는 적어도 1670년에 만들어진 듯 보이는 강철 창살이 꽂혀 있었다. 벽난로 안에서 통나무가 만들어내는 불길이 일렁거리며 사방을 비쳤다. 방 안을 둘러본 순간 나는 다양한 시대와 장소가 혼합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절반 정도만 나무 장식으로 마감된 벽은 아마도 17세기의 농장 지주 시대에 세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벽의 바닥 부분에는 최신식의 고급 수채화 물감으로 칠해진 선이 장식되어 있었다. 바로 그 위로 참나무 가구가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노란 석고상이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양한 남미의 도구들과 무기들이 걸려 있었는데, 위층에 있는 페르 출신의 숙녀가 가져온 것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열정적인 마음 속에서 재빨리 튀어나온 호기심을 드러내며 조심스럽게 그 물건들을 살폈다. 그가 생각에 잠겨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다. 아, 그렇군요. 그가 외쳤다. 대단해요. 구석에 놓인 바구니 속에는 스페니얼 종의 개가 한 마리 앉아 있었다. 그 개가 주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왔는데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 개의 구부러진 다리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꼬리는 바닥에 끌렸다. 그 개가 퍼거슨의 손을 핥았다. 무슨 말인가요, 홈즈 씨? 그개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사실 수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마비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스페니얼 내망염이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복 중이죠. 조만간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겠지 카를로? 동의한다는 듯한 경련이 축 늘어진 꼬리를 타고 흘렀다. 개 슬픈 눈이 우리 각자에게 머물렀다가 옮겨졌다. 그게는 우리가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아는 것 같았다. 그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었나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얼마 전 일인가요? 아마도 4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음, 주목할 만한 일이군요. 아주 암시하는 바가 많아요. 이 개의 병에서 뭘 보고 있는 건가요, 홈즈 씨? 내가 생각했던 것을 확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laughs> 세상에나 홈즈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당신에게는 작은 지적인 수수께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예요. 내안에는 어쩌면 살인자일 수도 있고 내 아이가 계속되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요. 나하고 장난치지 말아줘요, 홈즈 씨. 너무나도 끔찍하고 진지한 문제라고요. 커다란 덩치의 럭비 쓰리 쿼터가 온몸을 떨었다. 홈즈가 그의 팔에 손을 얹고 달래는 듯 말했다. 내가 찾은 해결책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에게 고통이 될것 같아서 두렵군요, 버거슨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은 또할수 있는 말이 없지만,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결정적인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신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지금 양이를 구해도 된다면, 나는 아내 방으로 올라가서 뭔가 변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가 몇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홈즈가 벽에 걸린 신기한 물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불이 죽은 그의 얼굴을 보면 딱히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갈색의 얼굴을 가진 여자를 데려왔다. 차가 준비되었어요, 돌로레스. 버거슨이 말했다.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가져다 주도록 해요. 부인은 매우 아파요. 붕괴한 눈빛으로 집주인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부인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너무 아파요. 부인한테는 의사가 필요해요. 나는 그녀가 의사도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싫어요. 버거슨이 간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 만약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 내가 대답했다. 아내에게 왓슨 박사를 보게 할수 있겠어요, 돌로레스? 내가 데려갈게요. 떠나면 안 돼요. 부인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하녀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을 따라가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오래된 복도의 구석을 도는 동안. 그녀는 강렬한 감정 때문인지 온몸을 떨었다. 복도 끝에는 강철 조임새가 달린 육중한 문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나는 퍼거슨이 자신의 방식을 아내에게 강요하려고 했고, 그것보다 쉬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고, 육중한 참나무 방문이 낡은 경첩의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나를 따라 들어와서 등 뒤로 문을 잠궜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명백히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거의 차리지 못했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공포에 질린 아름다운 눈을 들어서 불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가 오히려 안심한 듯 한숨을 쉬면서, 베개에 다시 머리를 묻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서면서 안심시키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의 맥박과 체온을 재는 동안에도 그녀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맥박과 체온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내가 받은 인상에 의하면 그 증상은 진짜 발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신경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부인은 하루 아니 이틀 동안 저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죽을까 무서워요. 한여가 말했다. 침대 비 그녀가 붉은 뺨을 내 쪽으로 돌려서 나에게 물었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그 친구는 아래층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보고 싶어요. 나는 그를 보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를 보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선망 상태에 빠지는 듯 보였다. 악마야, 악마다, 아... 이 악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도울 수 없을까요? 아니요, 아니.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려던 것을 하긴 나도요. 모든 것이 부서졌어요. 그녀는 이상한 망상이 시달리는 것이 분명했다. 나로 서는 정직한 바 버거슨 안에서 그 어떤 악마성이나 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부인,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남편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또다시 그녀가 장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사랑해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의 가슴을 찢어 놓기보다는 나 자신을 희생했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는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나를 믿어야 해요. 남편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안했다. 아니, 만나지 않겠어요. 나는 그가 나에게 퍼부었던 그 지독한 말들과 표정들을 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가요. 당신이 나를 위해 살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에게 단 한마디만 전해줘요. 나는 내 아기가 보고 싶어요. 나에게는 그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해줄 말은 그게 다예요. 그녀가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래층의 방으로 돌아갔다. 버거슨과 홈즈는 여전히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버거슨이 우울한 표정으로 내가 자신의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녀에게 아기를 보내줄 수 있을까? 그가 말했다.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밀려오지 않는다고 확신할 방법이 있을까? 그녀가 아기 침대 옆에 앉아있다가 입술 주위에 피를 묻히고서 일어나던 광경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을 떨었다. 지금 우리 아기는 메이슨 부인 옆에서 안전하게 있어. 그리고 그곳이 우리 아기가 머물 곳이 맞아. 똑똑해 보이는 하녀가 우리에게 차를 가져왔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현대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차를 내려놓는 사이, 방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들어왔다. 그는 훌륭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창백한 얼굴과 옅은 색의 머리카락, 밝은 푸른 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는, 감성과 기쁨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어 오르는 듯 보였다. 그가 앞으로 달려오더니 아버지의 목을 감싸 안았다. 마치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소녀 같은 태도였다. 아빠, 소년이 외쳤다. 나는 아빠가 벌써 도착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를 환영하러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다시 아빠를 보게 돼서 정말로 기뻐요. 퍼거슨이 부드럽게 소년의 팔을 풀어서 내렸다. 그러는 동안 그의 표정 속에서 당황스러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래, 아들아. 그가 아마색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매만지면서 말했다. 내 친구 왓슨 박사님과 홍주 씨가 여기로 함께 와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동의해줬기 때문에 집에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단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탐정, 홈즈 씨인가요? 그래. 그 소년이 꿰뚫어볼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속에서 적대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당신의 다른 자녀분은 어디에 있나요, 퍼그슨 씨? 홈즈가 물었다. 어쩌면 그 아기도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메이슨 부인에게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전해주렴. 버거슨이 말하자 소년이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삐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방 밖으로 나갔다. 외과 의사로서 숙련된 나의 눈을 통해서 그 소년의 척추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잠시 후 소년이 돌아왔고 그의 뒤로 키가 크고 마른 중년의 여자가 따라왔다. 그녀의 팔에는 검은 눈동자에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앵글로색슨과 라틴 인종이 화합하여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퍼거슨이 아기에게 빠져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가 아기를 받아서 다정하게 어루만졌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 만한 잔인함을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가 아기 천사 같은 목과 작고 붉은 주름에 쌓인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우연히 나는 홈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의 표정 위로 특유의 긴장과 몰입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낡은 상아를 깎아 만든 것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가 잠시 동안 아기와 아빠에게 머물렀다가 방안한 구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던 나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창문 너머 음울하고 처진 분위기에 정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커튼이 살짝 내려와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홈즈가 몰입감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창문 쪽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더니 그가 미소를 짓고 다시 아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기의 통통한 목 위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홈즈가 그 상처 자국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 마침내 그가 꽉진 주먹을 한번 흔들면서 아기에게 말했다. 잘 있어라, 작은 친구. 아, 난 삶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출발을 했구나. 유머 당신과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유머를 데리고 방 한구석으로 가더니 진지한 태도로 몇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나는 마지막 부분만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걱정하는 문제는 내 희망으로는 조만간 해결될 거예요. 안심해도 좋아요. 완과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것 같은 유모가 아기를 안고 방 밖으로 나갔다. 메이슨 부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홈즈가 물었다. 당신도 보시다시피 외적으로 매력적이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황금처럼 귀중한 마음을 가졌죠. 특히 우리 아기에게 헌신적이고요. 너도 유모가 마음에 드니체 홈즈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의 활기 넘치고 표현력이 강한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년이 고개를 흔들었다. 책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하죠. 버거슨이 팔을 소년에게 두르면서 말했다. 다행히도 나는 좋아하는 쪽에 속해 있고요. 소년이 다정하게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비볐다. 버거슨이 부드럽게 소년을 떼어냈다. 이제 방으로 가렴책. 그가 말했다. 그리고 소년이 사라지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좋아요, 홈즈 씨. 소년이 방 밖으로 나가자 그가 물었다. 아무래도 당신을 바보 같은 사소한 일에 끌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에게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당신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가족 일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복잡한 것임이 틀림없어요. 아, 어, 확실히 민감한 일이면 틀림없어요. <laughs> 내 친구가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복잡성의 측면에서 나는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지적 추리의 영역에서 속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원래 추리의 결과가 많은 수의 독립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하나씩 확증되었죠. 그래서 주관적 추리가 객관적 사실이 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나는 베이커가를 떠나기도 전에 그 목표에 도달했어요. 나머지는 단순한 관찰과 확증의 과정이었을 뿐이죠. 퍼거슨이 커다란 손을 들어서 주름살이 패인 이마를 덮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홈즈씨.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일에서 진실을 보고 있다면 제발 나를 긴장 속에 방치하지 말아줘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야 하죠? 우리가 진실에 도달하는 한, 당신이 어떻게 진실을 얻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확실히 나는 당신에게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조만간 당신은 설명을 듣게 될 거예요. 아, 하지만 이 사건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이제 부인은 우리를 볼수 있을까, 왓슨? 그녀는 아파. 하지만 정신은 유지하고 있지. 좋아, 아주 좋아. 그녀 앞에서 모든 것을 명료하게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나. 아 그럼 위층으로 가서 그녀를 보자고. 그녀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버거슨이 외쳤다. 아니. 그녀는 당신을 볼 거예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뭔가를 끄적였다. 드디어 만찬 준비가 끝났어, 왓슨. 전에 이 쪽지를 부인에게 전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주지 않겠나?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돌로레스에게 그 쪽지를 건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육중한 방문을 열었다. 잠시 후 나는 안쪽에서 비명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비명 소리였다. 돌로레스가 방문 밖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부인이 만날 거예요. 부인은 말을 들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부름의 퍼거슨과 홈즈가 위층으로 올라왔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퍼거슨이 아내를 향해서 한두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침대에서 윗몸을 일으키더니 손을 들어서 그를 제지했다. 그가 알라그자에 앉았고 홈즈가 부인에게 허리를 숙인 후 집주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크게 열린 눈동자로 홈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내 생각에는 돌로레스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 아, 좋아요. 좋습니다, 부인. 당신께서 그녀를 원하신다면 나는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좋아요. 버거슨 씨. 나는 많은 방문자와 요청을 받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은 직설적이고 단순하죠. 가장 신속한 수술이 가장 고통이 적죠. 먼저 당신의 마음을 안도하게 해줄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내는 매우 선하고, 매우 사랑스러우며,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여성이에요. 버거슨이 기쁨에 찬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을 증명해줘요, 홈즈 씨. 그러면 내 평생 당신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또 다른 방향에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당신이 내안내의 무거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것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 내가 베이커가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일련의 생각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죠. 흡혈기라는 것은 나에게는 우스꽝스러운 개념이었어요. 영국에서 그런 식의 범죄가 일어난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본것은 정확했어요. 당신은 아기 침대 옆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녀의 입술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죠. 어, 어, 맞아요. 그렇다면 피가 흐르는 아기의 상처를 빤 이유가, 그냥 피를 빨아먹으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영국 역사에서 왕비가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상처에 입을 대고 빨아들인 일이 있지 않았던가요? 도, 독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남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나는 직접 목격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당신 집안에 남미에서 온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른 독일지도 모르지만 그대 내게 떠오른 생각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와서 작은 세자비용 활 옆에 걸린 화살통이 비어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기대한 것을 본 것이었어요. 화살촉용, 독이나 다른 사악한 약품이 묻은 화살이 아기에게 쏘아진 것이라면, 그러나 바로 직후에 독성분을 빨아내지 않았다면, 아기는 죽었겠죠. 아, 그리고 당신의 개가 있었죠. 만약 누군가 독약을 사용하려 한다면, 독약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실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문제점을 알수 없었지만, 하지만 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자 그것을 추리의 재구성에 사용할 수 있었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당신의 아내는 그런 공격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녀는 그런 공격이 이뤄진 것을 알아차렸고, 아기의 목숨을 살렸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고 당신의 가슴을 산산조각 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책. 나는 당신이 아들을 어루만지고 귀여워해주는 동안 그 아이의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창문 뒤에 커튼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창문 위로 아이의 얼굴이 일부분 반사되었거든요. 질투심과 잔혹한 혐오감이 보이더군요. 인간의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감정이었죠. 세상에나! 이제 당신은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버거슨 씨. 당신을 향한 왜곡된 사랑, 다시 말해 과장된 병적인 사랑이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물론 죽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도 있었겠죠. 당신 아들의 영혼은 이 아름다운 아기에 대한 증오감에 치륜되어 있어요. 게다가 아기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자신의 육체적 약점과 더욱 크게 대비되어 다가왔겠죠. 세상에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진실을 제대로 말했나요, 부인? 내 친구의 아내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로버트. 나는 당신이 받을 충격을 미리 볼수 있었어요. 그냥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말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흘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 이 신사분은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분이 나에게 쪽지를 전해준 순간, 나는 너무 기뻤어요. 음, 아마도 바다에서 1년 정도를 보내는 것이 잭 선장을 위한 나만의 처방이라고 할수 있겠군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이 있어요, 부인. 우리는 당신이 잭을 때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아기를 혼자 놔둔 용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메이슨 부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녀도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퍼거스는 침대 옆에 서서 숨을 헐떡이면서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래, 왓슨. 아무래도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시간인 것 같군. 홈즈가 나에게 속삭였다. 너무나도 충직한 돌로레스의 한쪽 팔을 자네가 잡도록 해. 그래, 내가 다른 팔을 잡을게. 그래, 좋아. 지금이야. 그가 등 뒤로 방문을 닫으면서 덧붙였다. 그냥 저 가족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덧붙일 것은 단한 가지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편지에 대한 홈즈의 답장 내용이다. 페이커가 11월 21일, 흡혈기 관련. 친애하는 여러분, 19일에 당신의 편지와 관련하여 나는 당신의 고객인 민칭 레인에서 차 유통업을 하는 회사, 퍼거슨 앤 미어헤드의 로버트 퍼거슨 씨의 사건을 조사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 사건은 만족할 만한 결론을 통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나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당신의 셜록홈즈. 셜록홈즈, 사라진 집사와 하녀. 내 친구 셜록홈즈의 성격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홈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깔끔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도 까다롭지만 사실 개인적 습관의 면에서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저분하다. 룸메이트인 나로서는 화가 날 지경이다. 나 자신이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셜록 홈즈의 비알바는 아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칠게 일한 경험 덕에 의사라고 보기에는 청결의 측면에서 너무나도 느슨해졌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꺼리는 것은 있다. 난로 옆 석탄 통이나 페르시아산 슬리퍼 발끝 부분에 담배를 던져두고 아직 답을 쓰지 못한 우편을 나무 벽난로 한 가운데에 잭 나이프로 꽂아놓는 모습을 보면 나는 스스로 엄청난 결벽증 환자인 척하게 된다. 아, 그리고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나는 사격 연습은. 반드시 야외에서 해야 하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홈즈가 괴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탄약통을 들고 권총 격발 장치를 당긴 상태로 흔들으자에 앉아서 반대쪽 벽을 총알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이 우리 방의 분위기에든 인테리어에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방은 항상 화학 물질, 그리고 과거 범죄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질서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떤 물건은 버터 접시에 놓여 있기도 하고, 심지어 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서류만은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었다. 그는 서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고, 특히 과거 사건들과 연결된 서류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그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은 1, 2년에 한 번씩 밖에 하지 않았다. 아, "내가 앞뒤 안 맞는 기억에 나열 속 어디에선가 언급했듯이, 그는 가끔씩 넘치는 열정과 활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가진 명성에 어울리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곤 한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에는 피곤이 몰려오는지 바이올린과 책을 들고 누워, 소파에서 테이블까지의 짧은 거리도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서류 더미가 쌓여 방 구석구석이 꽉 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중 어떤 하나도 감히 태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버릴 생각도 없었다. 어느 겨울 밤 난로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가 발췌한 문서들을 수첩에 붙이는 작업을 끝내면 두 시간 정도는 방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말이다. 그는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소 슬픈 표정으로 침실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곧 돌아와 그의 뒤에 있는 커다란 깡통을 밀었다. 그는 깡통을 바닥 중간에 놓고 그 앞에 있던 낮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 빨간 테이프로 붙인 종이 묶음이 세 뭉치나 있었다. 어, 왓슨, 여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어. 그가 나를 심술궂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 통에 들어있는 문서들에 대해 자네가 다 알고 있었다면 다른 문서들을 정리해서 넣으라는 말 대신 몇 가지를 꺼내 자네한테 보여달라고 했을 거야. 자네가 전에 맡았던 사건들이야? 내가 물었다. 하기는 하도 자네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지. 맞아, 친구. 내 전기 작가가 내 앞에 등장해서 나 자신의 업적을 전해주기도 전에 끝난 사건들이지. 그가 문서들을 한 뭉치 한 뭉치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왓슨, 내가 모든 사건에서 성공적이지는 않았어. 그가 말했다. 아, 뭐랄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여기 탈턴살인, 뱀베리 사건, 와인 상인, 러시아인 노인 여성의 모험, 알루미늄 목발에 대한 단편 기록부터 내 반쪽 리콜레티와 그의 혐오스러운 아내에 대한 사건 전말에 상세한 기록까지 다 있어. 아, 그리고 이건, 아, 정말 특이하고, 이야기 어려운 사건이었지. 그는 팔을 가슴 아래쪽으로 휙 내리더니 아이들 장난감을 보관할 만하게 생긴 여다지 뚜껑이 달린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낡은 스타일의 청동 열쇠, 실타래가 붙은 나무 못, 녹슨 금속 원반 세 개가 있었다. 음 친구, 이것들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들어? 그가 내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집품이지. 그래, 아주 흥미롭지. 각 물건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 흥미로울 걸? 아니, 그럼, 이 유물들이 다 역사가 있는 거야? 너무 깊어서 정말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지. 무슨 뜻이야? 셜록 홈즈는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머스그레이브 전례문에 대해 잊지 않으려고 남겨놓은 것들이야. 그가 말했다. 그가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이 한 번뿐이 아니지만 자세한 정보는 나도 알지 못했다. 나에게도 반가운 물건들이 될수 있겠군. 내가 말했다. 자네가 내게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가 짓궂게 물었다. 왓슨, 자네는 깔끔한 성격 탓에 결국 참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사건을 자네 기록에 추가하게 된 것이 기쁘네. 꽤나 독특한 범죄 기록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 나는 그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 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내 작은 업적들이... 불안전했을 정도야. 클로리아 스카 사건, 그리고 자네에게 말한 적 있는 불쾌한 남성과의 대화로 인해 내가 처음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평생 직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거야. 이제는 내 이름도 널리 알려졌고, 일반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나를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음. 주홍색 연구에서 자네가 기념할 사건을 통해 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도 나는 아주 큰 수익을 벌어들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단골 의뢰인들이 꽤나 있었지.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진전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아, 내가 런던에 처음 왔을 때 몬테규가에 있는 숙소에 묵었어. 영국 박물관에서 코너만 돌면 바로 나오는 곳이었지. 나는 그곳에서 남아도는 시간 동안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과학 분야들을 연구했지. 어, 조금씩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오랜 학교 동기들의 소개였어. 대학 마지막 해에 나와 내 수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 그중세 번째 사건이 머스크레이브 전래문 사건이었어. 그 일련의 사건들만으로도 내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 더큰 사건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첫걸음이 되었지. 레지날드 머스크레이브도 나와 같은 대학을 나왔어. 그와 조금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대학원생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는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자부심이라고 갖고 있는 것도, 그저 자기 소심함을 감추려는 시도 같았지. 겉으로는 기공자 같은 타입이었는데, 마른 체격, 높은 코와 큰 눈에 힘은 없지만 점잖은 인품을 가진 친구였어. 그는 실제로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가문의 자손이더라고. 뿌리는 군인 쪽이었지만 16세기 언제쯤 북부 머스크레이브 지역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가문은 서부 서섹스에서 다시 시작한 거야. 그 지역에서는 헐스톤 저택이 아마 제일 오래된 건물일 거야. 그의 출생지에 대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어. 그처럼 창백하고 간절한 얼굴은 처음 봤다고 기억되는군. 사실 아크가 그때 취한 태도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회색의 아치형 계단과 구식의 창틀로 막힌 창문, 그리고 모두 허물어진 봉건 시대의 성탑이 떠올라. 우리는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가 내 관찰과 추리 방법에 대해 여러 번 상당한 관심을 표했던 기억이 나. 그 이후 4년간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그가 몬테규가에 있는 내 숙소에 찾아왔어. 그의 모습은 좀 변해 있었는데, 역시 유행을 아는 젊은 사람처럼 입고 있더군. 그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었지. 그가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의 조용하고 정중한 성품도 여전했어. 머스 그레이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와 다정하게 악수를 나눈 뒤 내가 물었어. 어, 가엾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너도 들었을 거야. 그가 말했어. 2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 이후 나는 물론 헐스톤의 저택 및 부동산, 다른 자선들을 물려받았고 내 지역의 사교 클럽 회원이 되어서 게나 바쁜 삶을 살았어. 그나저나 홈즈, 네가 전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재능으로 현실적인 진로를 택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내가 대답했어. 잔재주로 먹고 살아. 반가운 소식이네. 나로서는 지금 내 조언이 아주 소중하거든. 헐스톤 저택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경찰 쪽에서도 사건 조사에 진전이 없고 정말 비범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왔음. 내가 수개월간 기다려왔던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야.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일을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내심 믿었고, 이제 내 스스로를 시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지. 제발, 제발 자세히 알려줘봐. 내가 그를 재촉했다. 레지널드 머스크레이브는 내 반대편에 앉아 내가 그에게 건넨 담배에 불을 붙였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가 말했어. 내가 총각이기는 하지만 헐스톤 저택에 하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 볼품없는 오래된 집이어서 돌볼 데가 많아서 말이야. 나도 관리를 하기는 했어. 그리고 꿩을 잡는 달에는 보통 하우스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 안 됐지. 시녀 8 명의 요리사, 집사, 하인, 잡일을 하는 남자아이 하나까지 있었어. 정원과 마국간에는 물론 관리자가 또 따로 있었고. 아, 그 하인들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브런튼 집사였어. 처음 아버지가 그를 고용했을 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교사였어.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서 꽤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 그는 멋진 이마를 자랑하는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어. 우리와 20년이나 함께 했지만, 아직 40세도 되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외모적 뛰어남과 비범한 재능 덕에,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 몇 개의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도 아, 오래되니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열기가 소진되었던 모양이야. 브런튼 집사는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모두 기억할 만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모범적인 사람에게도 흠은 있었어. 그는 호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조용한 시골거리에서 시침이 떼고 호색한 성향을 숨기고 사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거야.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호라비가 된 이후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 몇달 전에 우리는 그가 우리 집두 번째 시녀, 레이첼 하월즈와 약혼해서 다시 정착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를 버리고, 사냥터지기 대장의 딸, 제니 트레겔리스와 어울리더군. 레이첼은 아주 괜찮은 아이였는데, 웨일스 특유의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다가, 내 염을 앓고 있었어. 지금도. 아님,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눈을 가진 자신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어. 그게 헐스톤에서 우리의 첫 드라마야. 두 번째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 전주는 브런튼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일이었지.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아.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그 똑똑함이 결국 그를 망치게 된 거야. 그는 "아,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에까지 끝없는 호기심을 품은 것 같아." 우연한 사고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나도 그의 호기심이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몰랐어. 우리 집이 볼품 없는 집이라고 했잖아. 지난주 어느 날더 정확히 말하자면 목요일 밤이었어. 저녁 식사 후에 바보같이 진한 블랙커피를 한잔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서 초를 켜고 읽던 소설을 마저 읽으려고 했어. 그런데, 책을 당구장에 놓고 와서 가져오려고 가운을 입었지. 당구장으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관과 총기실로 가는 길을 지나가야 했어. 계단에서 그 복도를 내려다 보는데, 열린 도서관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런, 놀란 내 모습이 상상이 되지. 나는 일단 손전등을 끄고 문을 닫았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강도라고 생각했어. 헐스톤의 복도 벽은 트로피와 옛 무기들도 잔뜩 꾸며져 있거든. 나는 초를 내려놓고 그 중에서 전투용 도끼를 골라든 다음 살금살금 내려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 프런트 집사가 도서실에 있더군. 그는 옷을 갖춰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무릎 위에는 지도같이 생긴 종이가 있었어. 그는 손을 이마에 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어둠 속에서 그를 보며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지. 테이블 가장자리에 불붙이게 해서 나오는 희미한 빛으로도 그가 차려 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지. 내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열어 서랍 한 칸을 열었어. 그 안에서 종이를 꺼내 자리로 돌아가 불빛 옆에서 펼치더니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침착하게 우리 가족의 문서를 보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다가갔어. 프런튼이 고개를 들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는 두려움에 얼굴이 시퍼해져서 펄쩍 뛰더니 자기가 보고 있던 차트 같은 그 종이를 가슴 팍으로감싸안더군 그래, 바로 그렇군. 내가 소리쳤어. 우리 가족이 당신에게 준 신뢰에 대한 보답이 이거였군. 내일 바로 이 집에서 나가.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 불붙이게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빛으로 브런튼이 책상 서랍에서 꺼낸 종이가 뭔지 흘깃 봤어. 아, 놀랍게도 전혀 중요한 문서는 아니었지. 머스그레이브 전례문이라는 독특하고 옛날 방식의 전례 의식에 대한 찌리응답이 쓰인 문서였어. 우리 가문이 가진 독특한 의식 같은 건데 수십 년 전부터 머스그레이브의 집안의 자녀가 어른이 될때 거치는 특별한 전례의식이야. 개인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까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 우리 집안 고유의 문양이나 문장 같은 것처럼 말이야.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지. 문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하는 게 낫겠어. 내가 말했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게. 그가 좀 망설이더니 대답했어.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프런튼이 놓고 간 열쇠로 책상 서랍을 다시 잠그고 돌아가려던 참에 집사가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서 있었어. 머스크레이브 선생님! 그가 감정 섞인 신 목소리로 말했어. 지금의 불명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불명예는 제게 죽음과 같습니다. 불명예를 얻느니 선생님 손에 죽겠습니다. 방금 일로 저를 집에 두실 수 없다면 부디 제게 한 달의 말미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의지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레이브 선생님.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건못 찾겠습니다. 그가 주장했어. 프런튼, 자네에게는 그건 존중도 아까워. 내가 대답했어. 자네의 행동은 아주 파렴치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공개적으로 당신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생각은 나도 없어.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어. 일주일을 주지. 나가는 이유는 알아서 만들어. 선생님, 일주일뿐이라니요. 그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어. 보름, 최소한 보름은 주십시오. 일주일이야. 내가 다시 말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가슴까지 푹 숙이고 돌아갔어. 나도 불을 끄고 내 방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 브런트니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더군. 나는 그날 일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어떻게 자기 불명예를 숨기고 치장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 그런데 사흘째 아침, 그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에 내 지시를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는 식당을 나와서 우연히 하녀 레이첼 하월즈를 만났어. 나는 그녀가 몸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너무 가엽을 정도로 창백해 보여서 벌써 일하러 온 것에 대해 꾸짖었어. 침대에 누워있어야지. 내가 말했어. 몸이 더 나아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 레이첼.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아서 그녀의 머리에까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야. 저는 괜찮아요. 머스크레이브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내가 대답했어. 지금은 일을 쉬어야 해.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내가 브런튼을 찾는다고 좀 전해줘. <laughs> 브런튼 집사는 없어졌어요. 그녀가 말했어. 없어졌더니 어디로?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방에도 없고요. 어 맞아요. 그가 사라졌어요. 그가 사라졌어요. 그녀가 비명도 질렀다가 웃기도 하며 벽에 기댔어. 나는 그녀의 발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초인종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지.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며 방으로 끌려갔어. 나는 다른 하인들에게 브런튼에 대해 물었고 그가 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어. 그의 침대도 깨끗했고 전날 밤 그가 방으로 돌아간 후에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집을 어떻게 나갔는지는 의문이었던 게 아침에 창문과 문이 다 잠겨 있었거든. 그의 옷, 손목시계, 돈조차 그의 방에 그대로 있었어. 하지만 그가 평소에 입은 검은 정장은 없었어. 그의 슬리퍼도 없었는데 부츠는 있었어. 프란튼 집사는 그날 밤 어디로 갔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 아, 물론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온 집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 내가 말했듯이, 우리 저택은 오래된 집인데다가 구조가 미로 같은데, 특히 본체가 더 그래. 지금은 그곳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곳까지 다 샅샅이 뒤졌는데, 사라진 남자에 대한 일말의 흔적도 없었어. 그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놓고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 그는 어디로 간 걸까? 지역경찰에게도 신고했지만 성과가 없었어. 전날 밤 비가 왔고 우리는 잔디와 집 주변 모든 길을 살펴봤지만 역시 허수고였어. 사건은 그 상태로 머물렀어.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관심이 다른데로 옮겨갔어. 음, 레이첼 하월즈는 이틀간 많이 아팠는데, 흥분하기도 했다가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고, 이상한 소리를 외치기도 했어. 간호사를 고용해서 밤에 그녀를 지키게 해야 할 정도였지. 프런튼이 사라지고 사흘이 지난 밤에, 간호사는 레이첼이 잘 자는 모습을 보고, 흔들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어.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침대가 비어있고, 창문은 열려 있는데 환자의 흔적은 없었어. 하인 두 명이 바로 내게 네 와서 알렸고 나는 당장 그 아이를 찾으러 나섰어.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 창문 아래서부터 잔디를 지나 호수 가장자리까지 그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거든. 그리고 호수에서 다시 자갈길로 이어지는 곳부터는 발자국이 끊겼어. 호수 깊이는 2.5미터 정도인데 정신나간 가엾은 소녀가 어떻게 끝을 맞이했는지 발자국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는지 몰라. 물론 우리는 바로 호수를 수색해서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수면 위로 우리가 건져 올린 건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 오래되어 녹슬고 변색된 금속과 칙칙한 색의 자갈이나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린넨 가방이었지. 호세에서 발견한 건 그게 전부였어. 어제 할수 있는 조사와 수색은 다 했는데도 레이첼 하월즈나 리처드 브론튼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우리 지방의 경찰도 두손두발다든 상황이고 런던의 중앙경찰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했어. 그래서 최후의 방책으로 너를 찾아온 거야. 왓슨, 이 비범한 일련의 사건들에 내가 얼마나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고 단서들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모든 사건들을 엮어줄 하나의 실타래를 찾으려 했을지 안 봐도 상상이 되지? 집사가 사라졌어. 시녀도 사라졌고. 시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증오할 이유가 생겼지. 그녀는 웨일즈 특유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 그녀는 그가 사라지자마자 무서울 정도로 흥분을 했어. 그녀는 의문의 물건들이 든 가방을 호수에 던졌지. 이 모든 것들이 참작할 요소들이었는데 사건의 핵심에 근접한 단서나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 그 사건에 꼬인 사슬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엉킨 실의 끝도 있지. 머스크레이브, 내가 그 종이를 봐야겠어. 내가 말했어. 내 집사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잃을 각오까지 하고 찾은 그 문서 말이야. 우리 가문의 예식은 뭐좀 터무니없는 일이야. 그가 말했어. 하지만 적어도 고대 유물을 보존할 수는 있는 방식이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종이를 그가 내게 건네준 거야, 왓슨. 이게 바로 머스크레이브 집안의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읽어야 하는 이상한 교리문답이야. 여기에 있는 문답을 읽어줄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없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가지게 됩니까? 올자가 갖게 됩니다. 태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크 나무 너머입니다. 그림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릅나무 아래입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북쪽으로 10, 동쪽으로 5, 남쪽으로 2, 서쪽으로 1그 아래에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줘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 내줘야 합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 섭니다. 어, 원본에는 날짜가 없고 17세기 중반의 절자로 되어 있어. 머스크레이브가 설명했어. 하지만 아마 그게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거야. 적어도 내가 말했어. 미스터리가 하나 더 생기기는 했네. 처음 것보다 훨씬 재밌어. 하나를 풀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풀어질 수도 있겠고. 머스크레이브? 내 생각에는 자네 집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열 세대를 거친 그의 주인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말을 해도 이해해주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머스크레이브가 말했어 그 종이가 내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게는 어마어마하게 유용해 보여 아마 브런튼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네가 그를 발견하기 전날 밤에도 이미 봤을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그걸 굳이 숨겨놓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단순히 지난번에 본 내용에 대해 기억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지도나 표 같은 것을 사본과 비교해보려고 했을 거야. 네가 나타났을 때 주머니에 넣었던 문서도 그런 것 같고. 아, 맞아. 하지만 그가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전통과 무슨 성관이 있는 거지? 이 복잡한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알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니가 허락해준다면 서색스로 가는 첫 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사건에 대해 좀더 깊이 조사를 해야겠어. 우리는 그날 오후 함께 헐스톤 저택으로 갔어. 그 유명한 낡은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을 자네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L자 모양 건물인데 긴 쪽은 나중에 지어져서 멋스럽고 짧은 쪽은 고대의 느낌을 풍기지. 낮고 무거운 인방들로된문 너머 오래된 건물의 가운데에는 1607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둥과 석조물들로 보아서 그것보다 오래된 건물인 것 같다고 하더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들 때문에 지난 세기에 살던 가족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 이후 구 건물은 창고와 지하실로 사용되거나 방치되었어. 오래된 목재로 만든 목재 공원이 집을 둘러싸고 있고, 이번 사건에 등장한 호수는 진입로 근처, 건물과는 2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아, 왓슨. 나는 세 가지 사건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 그리고 만약 내가 머스크레이브 전래문을 제대로 읽게 된다면 프런튼 집사와 하녀 레이첼하월즈둘 모두에 대한 진실로 나를 인도해줄 단서를 손에 얻게 될 것도 확신했지. 그래서 온 힘을 거기에 쏟았어. 이 집사는 이 오래된 전래문에 대해 알아내려고 왜 안달이 났던 걸까? 몇 세대가 지나도록 국가의 대지주들도 알지 못했던 뭔가를, 큰 비밀을 그가 발견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기대했던 거지. 그게 뭐였을까? 그게 그의 운명에 무슨 영향을 미친 걸까? 전래문을 읽으니 확실히 알수 있었어. 문서의 내용이 암시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고,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다면, 머스그레이브 가문이 그토록 희한한 방식으로 숨겨야 했던 비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시작 전부터 두 개의 단서가 있었어. 오크 나무와 느릅 나무였지. 오크 나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저택 바로 앞, 입구 왼쪽에 있었고 그곳에는 가문의 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지. 그 나무는 내가 본것중 가장 장엄한 나무 중 하나야. 어, 저기가 자네 집안 철 내문이 발견된 곳이군. 내가 마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면 말했어. 노르망디 정복 당시에도 저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그가 말했어. 둘레는 8미터 정도야. 오래된 느릅나무도 있어? 내가 물었어. 어, 저쪽에 아주 오래된 느릅나무가 있었는데. 10년 전 번개를 맞아서 그루터기를 잘랐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그럼. 다른 느릅나무는 없고? 오래된 느릅나무는 없어. 하지만 너도 밤나무는 널렸지. 그 느릅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면 좋겠어. 우리는 이른마차를 탔고 내 의뢰인이 바로 그곳에 데려다줬어. 저택까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잔디에 느릅나무가 있던 흔적이 보였어. 오크나무와 저택의 중간쯤이었지. 내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았어. 느릅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없지. 아, 바로 알려줄 수 있어. 대충 20미터였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놀라서 물었지. 어, 내 가베 선생님이 삼각법에 대한 문제를 내주실 때 항상 높이를 재는 문제가 있었어. 내가 청년이 된 후에 우리 집 소유인 모든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재고 다녔어.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어. 아니, 그럼 그 집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 내가 물었어. 레지널스 머스크레이브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브런튼이몇 개월 전에 나무 높이를 물어봤던 게 기억나는군. 마부와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언쟁이었다는 것도 기억나는군. 그가 대답했어. 왓슨, 그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해를 보았어. 해가 낮게 떠 있었고, 계산해 보니, 한 시간 이내에 오래된 오크나무의 제일 꼭대기 쪽 가지, 바로 위에 뜰 예정이었어. 그럼 전래문에서 말한 조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느름나무의 그림자라면, 그림자 중에서도 나무 반대쪽 끝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루턱이라고 해도 되니까. 이제 나는 해가 오크나무에서 멀어질 때 그림자 끝부분이 어디일지를 찾아야 했지. 홈즈느름나무가 없으니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겠어. <laughs> 뭐 적어도 브런튼이 할수 있었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건 알았지. 게다가 별로 어려움도 없었어. 머스크레이브와 함께 그의 서재로 가서 나무를 깎아 못을 만들고 거기에 긴실을 묶어서 1미터 단위로 못을 땅에 고정시켰어. 그리고 낚싯대 두 개를 합쳐서 2미터 정도 길이로 만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 마침 해가 오크나무 꼭대기에서 비추고 있었지. 나는 낚싯대를 끝에 고정시키고 그림자 방향을 표시해서 측정했어. 길이가 1미터였어. 물론 이제 남은 계산은 간단했지. 2미터의 길이의 낚싯대의 그림자가 16미터면, 20미터 나무의 그림자는 160미터가 되겠지. 나는 길이를 측정했고, 거의 저택 벽까지 닿았어. 그곳에 못을 박았어. 그런데 왓슨, 못을 박은 곳에서 약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원뿔 모양으로 땅이 푹패여 있더군.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지 상상이 가나? 나는 그게 브런튼이 나름대로 측정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아직 그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고 확신했지. 그것을 시발점으로 한 발짝 나아갔어. 먼저 휴대용 나침반으로 기준점들을 표시했어. 열 걸음을 갔는데, 저택벽과 평행선을 이루더군. 그 끝을 다시 못으로 표시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다섯 걸음, 남쪽으로 두 걸음을 갔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오래된 문의 문지방이었어. 이제 돌로 포장된 통로가 있는 서쪽으로 두 걸음만 가면 전래문에서 말하는 장소에 도착할 참이었어. 아, 왓슨, 나는 생에 그렇게 차가운 실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 순간 내 계산에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울어가는 해가 복도 바닥을 비쳤고. 복도는 촘촘히 붙은 회색 돌들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밟아 낡고 오래된 것을 보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어. 프런트는 그곳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았어. 나는 바닥을 두드려 보았는데, 다 같은 소리가 날 뿐이었고, 갈라지거나 틈이 생긴 흔적도 없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머스크레이브가 내 조사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나 못지않게 흥분해서 문서를 꺼내 내 계산을 확인하더군.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외쳤어. 네가 그 아래, 네가 그 아래를 빼먹었어. 나는 그 말이 우리가 땅을 파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바로 알겠어. 그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고? 내가 외쳤어. 맞아. 집만큼이나 오래된 지하실이지. 문을 지나 바로 여기, 이 아래. 우리는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내려갔어. 머스크레이브가 성냥에 불을 붙여 코너 배럴 위에 있던 커다란 손전등을 켰어. 불을 밝히자마자 우리가 결국 그곳에 왔다는 사실과 최근에 그곳에 온 사람이 우리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었어. 딸감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분명 바닥에 굴러다니던 장작개비들인데 누군가 가운데 공간을 마련하려고 옆쪽에 쌓아두었더라고. 이 공간에는 녹슨 철고리와 무거운 판석이 있네. 가운데는 양치기에 두꺼운 체크무늬 머플러가 감겨 있고. 이런. 친구가 외쳤어. 브런튼의 머플러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어, 확실해. 그 나쁜 놈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 조언에 근거해서 그 즉시 지역 경찰 몇 명을 보내달라고 하인 한 명이 달려 나갔어. 그리고 나는 머플러를 당겨 돌을 끌어 올리려고 애썼어. 하지만 혼자서는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했고, 몇분후 도착한 경찰관들이 도와준 덕에 결국 돌을 한쪽으로 옮길 수 있었어. 그 아래 검은 구멍이 모여 우리 모두 그곳을 들여다보았어. 그러는 동안 머스그레이브는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아래쪽을 비춰줬어. 2미터 정도 되는 깊이에 1.2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 방구석에 땅딸막한 노쇠 장식의 나무 상자가 놓여있었어. 뚜껑 경첩이 위를 향하고 있었고 자물쇠 쪽에는 구식 열쇠가 튀어나와 있었어. 상자 겉은 먼지로 두텁게 덮여 있었고, 내부는 습기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 아,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을 포함해서 옛날 동전으로 보이는 금속 원반 몇 개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다른 건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 오래된 사물함이... 안중에 없었어. 그 옆에 쭈그리고 있는 뭔가가 우리 시선을 사로잡았거든. 사람의 형상이었어. 검은 정장을 입고 쪼그려 앉아 머리는 푹 숙인 채 상자 끝머리에 닿아 있었고 두 팔은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어. 그 자세 때문에 피가 얼굴에 쏠려 있어서 그의 뒤틀어진 적갈색 얼굴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시체를 일으켜 세워 그의 키, 옷차림, 머리만 보아도 내 의뢰인이 찾던 집사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어.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시체였는데 몸에 상처나 멍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 지하실에서 시신을 옮기고 우리는 여전히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왓슨,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까지의 나 자신의 수사 경과에 대해 실망했어. 전래문에서 가리키는 장소를 찾았을 때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거든. 이제 그곳을 찾았고 머스크레이브 가문이 정교한 수단으로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냈지. 내가 브런튼이 죽었음을 밝혀낸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사라진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야 했어. 나는 구석에 있는 통에 앉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봤지. 왓슨, 그런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네는 잘 알지. 나는 그사람의 입장이 되어 먼저 그의 지능을 판단해보고.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브런튼의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와 개인적 오차가 거의 없었어. 아마 천문학자가 계산을 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 장소도 찾아냈지. 그곳을 덮고 있는 돌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들통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했지.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집안에는 그에게 헌신적인 여자가 하나 있었지. 남자는 자기가 아무리 홀대해도 한 여자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해. 그는 레이첼 하월즈에게 몇번 잘해주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자기와 공범을 만들려 했겠지. 그들은 밤에 함께 지하실에 가서 힘을 합쳐 돌을 들어 올렸을 거야. 거기까지는 마치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둘이, 게다가 한 명이 여자였으니 그 돌을 옮기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거야. 건장한 서섹스 경찰관과 내가 옮기는데도 쉽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다 아마 나랑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진 나무토막들을 유심히 보았어. 거의 한 번에 내 추측이 맞아 떨어졌지. 길이가 1미터 정도 되는 하나의 나무 토막의 끝에 아주 선명하게 표시한 자국이 있었어. 옆에 있던 다른 토막들은 무거운 곳에 눌린 것처럼 납작해져 있었고, 돌을 들어 올리고 그 틈으로 나무 토막들을 밀어 넣어서 기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입구를 만들고 긴 토막을 끼어 고정시킨 게 분명했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눌린 자국이 심한 도막들이 있었던 것이겠지. 돌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도막이 눌러서 다른 것까지 뭉개졌던 거야. 거기까지는 나의 추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 그럼 이제 이 자정의 드라마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했을까? 구멍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 들어갈 사람은 브런튼이었지. 하벨즈는 위에서 기다렸을 거야. 아마 브런트니 상자를 열어서 내용물을 전달했을 거야. 그것들이 숨겨진 물건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한 남자가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을 당시 이 켈트족 여인의 영혼 속에서 갑자기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얼마나 거칠었을까? 아마도 우리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 나무 토막이 미끄러져 돌문이 닫혔고, 불안튼 지하실에 갇혀 그곳이 그의 무덤이 된 것일까? 그녀에게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한 죄만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갑자기 지지하고 있던 나무 토막을 쳐서 그를 가둔 것일까? 아,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여전히 발견물을 움켜쥔채 사랑했지만, 이제는 신뢰를 잃은 사람이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소리와 미친 듯이 돌을 두드리는 손을 뒤로 하고 나선형 계단에 뛰어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 다음날, 그녀의 헬숙해진 얼굴, 곤두선 신경, 발작적인 웃음소리의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 그녀가 그 물건은 어떻게 한 걸까? 에, 물론, 내 친구가 호수에서 건진 금속과 자갈들이었을 거야. 자기 범죄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로 그곳에 던졌겠지. 나는 한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 머스그레이브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손전등을 흔들며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찰스 1세의 동전들이야. 그가 상자에 있는 동전들을 몇개 꺼내어 보더니 말했어. 우리가 천례문의 날짜를 고친 게 맞았어. 찰스 1세에 대한 다른 물건도 찾아봐. 천례문의 첫 부분에 있는 질문 두 개의 의미를 갑자기 알것 같아. 내가 외쳤어. 호수에서 건진 가방 속 물건들도 좀 봐야겠어. 우리는 그의 서재로 갔고 그가 내 앞에 호수에서 건진 잔해들을 펼쳐놓았어. 그것들을 보니 그가 얼마나 그 물건들을 소홀히 여겼는지 알수 있었어. 금속은 녹슬어서 거의 검은색이 되었고, 돌도 윤기를 다 잃은 상태였어. 하나를 집어 소매로 문질렀더니 내 손의 어두운 구멍 사이로 번쩍이며 빛을 내더군. 금속은 더블링 모양이었는데, 원래 모양에서 많이 구부려지고 찌그러진 상태였어. 영국의 왕이 죽은 후에도 왕족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결국 도주하게 됐을 때는 가장 귀중한 재물들을 땅에 묻어두고 갔을 거야.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돌아올 생각을 하고 말이지. 내가 말했어. 내 조상 랄프 머스크레이브 선생님은 저명한 기사이자 찰스 2세의 오른팔이었어. 친구가 말해주더군. <laughs> 역시 내가 받아쳤어. 이제 정말이지 그게 우리가 원했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 같아. 뭐 비극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데다가 역사적으로는 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유물이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된걸 축하해. 그래서 그게 뭔데? 그가 놀라서 헐떡이며 말했어. 고대 영국 왕의 왕관이야. 왕관이라니. 맞아. 전래문의 글을 떠올려봐. 어떻게 흘러가지? 누구의 것입니까? 없는 자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찰스의 사형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갖게 됩니까? 올자가 갖게 됩니다. 찰스 2세가 나타날 것이 이미 예견되었으니, 그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낡고 모양도 없는 이 왕관이 한때는 스튜어트 왕족의 머리에 쓰던 것이라는 사실에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못에 있었던 거지? 나그 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내가 구성한 추측과 증거의 긴 사슬을 설명해주었어. 해가지고 내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떴어. 그럼 찰스 이세가 돌아왔을 때왜 왕관을 되찾지 못한 것이지? 머스그레이브가 유물을 린넨 가방 안에 다시 넣으며 물었어. 아, 그건 아마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일 거야. 그 사이에 비밀을 알고 있는 머스그레이브 가문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로 후손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지 이 전례문만 전해졌을 가능성이 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대로 그 문서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 비밀을 밝혀낼 사람에게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모험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지. 아, 왓슨, 여기까지가 머스크레이브 전례문에 대한 이야기야. 왕관은 헐스톤 저택에 보관되어 있어. 그들이 왕관을 되찾기까지 법적 문제도 있었고 꽤큰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말이야. 내 이름을 대면 자네에게도 흔쾌히 보여줄 거야.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아마 범죄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영국을 떠나 바다 넘어 어딘가로 갔겠지. 요즘에 와서 홈스와 나는 거의 만나는 일이 없었다. 결혼과 개업이라는 큰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홍색 연구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만나게 된 메리 모스턴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고, 군복을 벗자마자 곧바로 병원도 개업했다. 병원은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결혼이 주는 행복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다. 사랑스런 아내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사가 오랜 친구와 소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서 날마다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헤미안 기지를 타고 난 데다가 사교 생활을 혐오하는 홈스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동안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도 신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알수 있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과 다의 추종을 불허하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경찰이 이미 포기한 미 해결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트링쿠 말리에서 일어난 에킨스 형제의 비극을 해결한 것이나, 네덜란드 왕가를 위한 인물을 성공리에 마친 것, 심지어 저 멀리, 러시아의 오데사에서 일어난 트레포프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것이, 세간에 대대적으로 공개되어 그의 명상은 한층 높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활약상을 제외하면 옛 동료이자 친구인 홈스의 근황에 대해서는 미안하게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함께 살았던 경험으로 보아 그는 사건이 없을 때에는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하루 종일 곰팡 내 나는 고소와 씨름을 하거나 갖가지 실험을 하는 일로 소일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간혹 코카인에 빠져 나른하고 몽롱하게 지내는 일도 있었지만, 일단 사건을 맡기만 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정력적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에게 있어 사건은 곧 생활의 활력이었고 삶의 목표였다. 그만큼 홈스는 범죄 연구에 깊이 매혹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888년 4월 20일 왕진을 다녀오던 길에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자 나는 문득 내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그러자 그가 맡았던 사건과 그것을 해결하는데 발휘되는 홈스의 탁월한 재능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침 마차는 홈스의 하숙집으로 가는 길목을 막 지나치고 있었다. 나는 급히 마부를 불렀다. 이보게. 지금 방금 지나친 골목으로 들어가 주게. 베이커가 221번지로 가야겠네. 알겠습니다. 마부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마차의 방향을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차는 그리운 하숙집 앞에 덜컹 대며 멈춰 섰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홈스의 방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성급하게 방 안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것으로 보아 홈스가 틀림없었다. 사건을 맡았나 보군. 홈스의 습관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나로서는 그의 표정이나 태도만 보아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었다. 분자 모습으로 보아 분명히 그는 마약에 의한 몽환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사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게으른 홈스를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건밖에 없었던 것이다. 초인종 줄을 잡아당기자 사환 아이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아니 왓슨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리 있었니? 그럼요. 선생님께서도 안녕하셨죠? 사완아이는 무척 반가워하며 묻지도 않았는데 위에 홈스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었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하고 익숙한 계단을 재빨리 올라 홈스의 방 앞에 섰다. 그러고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자 홈스는 잠깐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한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가볍게 인사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옛 친구를 대하는 태도치고는 반응이 좀 약했지만 나는 조금 더 언짢지 않았다. 평소 보아오던 홈스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에도 호들갑을 떨거나 과장된 몸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홈스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그가 몹시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조용한 성격의 내 친구는 같이 살때 내가 즐겨 앉고냈던 안락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내가 자리에 앉자 담배값을 던져주고는 선반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서 유리잔 가득 따른 후 내게 권했다. 그는 난로가에 우뚝 선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마슨, 자네는 결혼 생활이 체질인가 본데? 혈색도 좋아지고, 체중도 3.5kg이나 불어난 것 같군. 3kg이야. 내가 강하게 부정하자, 홈스는 빙긋 웃었다. <laughs> 그런가? 아, 조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게 됐는걸? 그런데 왕진 다녀오는 길인가 보군. 개업의라니. 아, 성가신 일이 어지간히 도 많겠어. 왜 그렇게 생각하나? 난 자네한테 개업을 했다고는 안 했는데. 사실 개업은 나로서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처음부터 환자가 많이 찾아온 덕에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정작 홈스에게는 개업했다는 것을 알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홈스는 내가 개업위가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왕진 다녀온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떤 단서를 가지고 추리한 것인지 궁금했다. 그만한 것쯤이야? 일부러 알리지 않아도 알수 있네. 자네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자네 몸에서 요오드 포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손가락에는 질산은이 묻어있거든. 그뿐인 줄 아나? 자네 안주머니에 청진기가 들어있지 않나? 현직 의사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어, 한마디 충고해두겠나만, 자네 집에 있는 하녀를 당장 해고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안심하고 집안일을 맡길 수 있겠나? 아, 어, 놀랐네. 마치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군.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 홈스는 집게 손가락을 들어 나의 왼쪽 구두를 가리켰다.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나의 왼쪽 구두는 몹시 흉하게 바래고 찌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비가 왔던 지난 목요일에 자네는 그 구두를 신고 외곽으로 왕진을 갔었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하녀에게 말끔히 닦아 놓으라고 일렀네. 그러나 그녀는, 아, 조심스러운 성격이 아니었지. 미창에 달라붙어 있는 흙을 털어낸다고 마구잡이로 긁어댔던 거야. 그래서 뒤꿈치와 옆쪽에 가늘고 긴 상처가 났어. 그뿐인가 젖은 구들을 말린다면서 장작불이 훨훨 타오르는 난로 바로 옆에 놓기까지 했지. 그래서 가죽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일그러진 거야. 어때? 내 말이 틀렸나? 이거야 원. 자네가 중세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마녀로 몰려 화형 당하고 말았을 거네. 자네 말처럼 우리 집한여인메리제인은 그제 불능이야. 접시를 깨는 일은 애교에 가깝지. 아내도 조만간 그 애를 내보내겠다고 하더군. 하여간 자네 섬씨는 여전하군. 자네 설명을 듣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쉬운데.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시력이라면 나도 자네 못지 않은데 말일세. 나는 들고 있던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홈스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아, 어, 그건 말일세.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은 관찰이라고 할수 없다네. 전혀 별개의 문제지. 기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물어 봄세. 자네는 지금까지 이집 계단을 몇 번쯤 오르내렸다고 생각하나? 음, 글쎄, 수백 번은 넘지 않을까? 계단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나? 한 스무 계단쯤 되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군. 바로 그 점이 자네가 나와 다른 점이네. 자네는 보기만 했지, 관찰하지는 않았던 거야.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분명 다르지. 그럼 자네는 몇 계단인지 기억하고 있나? 물론이지. 열일곱 계단일세. 말이야 쉽지. 내가 볼멘 소리를 하자 홈스가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군 그래. 모두가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면야 내가 실직자가 될 테니 말일세. 그나저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밖에서 보니 몹시 바쁜 것 같던데. 잘 보았네 왓슨. 자네가 아직도 내 사건에 관심이 많다면... 이걸 한번 보게나. 홈스는 책상 위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들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꽤 두툼했는데 매우 고급스러운 분홍색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낮에 우편으로 온 건데 발신인이 없더군. 홈스의 말처럼 봉투에는 날짜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셜록 홈스 씨. 오늘 밤 7시 45분에 지극히 은밀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한 사람이 방문할 것이요. 최근 유럽의 어느 왕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당신이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보고를 본부로부터 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이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어. 부디 방문 시각에 집에 있기를 바라오. 그리고 사정상 복면을 할 것이니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어, 대단히 거만한 의뢰인인데? 게다가 복면을 하고 온다니. 이상한 편지로군. 내가 의아해하며 관심을 보이자 홈스는 즐거운 듯했다. 누군지 짐작이 가나? 어, 글쎄, 그 부분은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어. 정보 없이 가설을 세우게 되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네. 사실에 입각해서 이론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이론에 맞춰서 사실을 왜곡하게 되거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분만큼은 짐작이 가네. 이 봉투와 편지지가 있으니 말이야. 아, 그래. 이왕 관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자네가 한번 추측해보겠나. 나는 홈스가 늘 하던 것을 흉내내며 편지를 세밀히 살폈다. 일단 이 의뢰인은 대단한 부자일 걸세. 이 정도로 질기고 결이 고운 건한 묶음의 반 크라운 이하로는 살수 없거든. 음, 격식을 갖춘 편지가 아닌데도 이런 최고급 종이를 썼다는 것은 적어도 돈에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겠지. 홈스는 흐뭇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제일 먼저 그것부터 조사해 보았다네. 그런데 자네 말대로였네. 더구나 그 편지지는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었어. 자, 편지실을 불빛에 비춰보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글자가 나타났다. 무슨 글자가 보이는군? E, G, P. 그리고, 어, G, T로군. 종이회사의 머리 글자일까?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먼저, G, T는 독일어에서 회사를 뜻하는 단어. 깨젤 샤프트의 약자라네. 영어에서 회사, 컴퍼니를 CEO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 다음 P는 두말할 필요 없이 종이, 페이퍼를 의미해. 그렇다면 이 지는 뭘까 왔슨. 나는 그 해답을 유럽 지명 사전에서 찾았다네. 홈스는 책장에서 갈색 편지에 두꺼운 책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책장을 넘기면서 무언가를 찾았다. 아, 바로 여기야. 에그리야. 홈스는 외치다시피 큰 소리로 말했다. 에그리야? 처음 듣는데. 독일어를 사용하는 보헤미안의 한 도시라네. 카르스바트에서 가까운데 발렌슈타인이 살해된 현장으로도 유명하지. 사전에는 유리공업이 왕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재회사가 많다고 하는군. 이제 알겠나? 홈스는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두 눈을 반짝였다. 홈스, 그렇다면 이 글자는 보헤미안 산이라는 표시였단 말인가? 그렇다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렸어. 부디 방문 시각에 집에 있기를 바라오. 라는 식으로 요점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독일인 뿐이거든. 그것을 자네는 거만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이야. 만약 러시아나 프랑스인이라면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예의를 차렸겠지. 음, 보헤미아산 편지지를 쓰는 독일어권의 부자라. 그런데 복면은 왜 하겠다는 걸까? 그건 본인한테 직접 물어야겠지. 어, 드디어 편지의 주인공께서 오시는군.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집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초인종이 울렸다. 쌍두 마차를 타고 오신 모양인데 적어도 자네보다는 부자겠어. 사실 나는 말한 마리가 끄는 작은 마차를 타고 왔다. 홈스는 방 안에서 소리만 듣고도 마차의 실체를 구별했던 것이다. 소리로 마차가 구별이 되나? 말발굽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자네도 구별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빙글에 웃으며 창가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다. 어, 멋진 부려운 마차라은 게다가 저 말들은 한 필에 150 기니는 될 만한 준마야. 어, 적어도 사례비를 떼일 염려는 없겠어. 홈스는 몹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평소에 하지 않는 농담까지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 손님도 오셨으니 이 가난뱅이 의사는 이쯤에서 퇴장해주지. 그게 무슨 소린가? 이번 사건은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을 놓친 데서야 자네가 어떻게 나의 전기 작가라고 할수 있겠나? 자네는 나의 보스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마운걸? 하지만 복면까지 하고 오는 의뢰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야. 하, 자네도 탄정이 다 됐군.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잊었나? 자네는 내 동료란 말일세. 나는 그의 완강한 말 위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거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17개의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고, 이어 둔탁한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십시오. 홈스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1m 80cm도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와 강인해 보이는 팔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살아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에 이미 밝혔듯이 얼굴에 복면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에서 광대뼈까지 덮을 만큼 큰 복면이었다. 복면 사이로 파랗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으로 번득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윤곽이 뚜렷한 두꺼운 입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길고 각진 턱이 그가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위험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때 도가 지나쳤다. 더블 버튼 상의는 소매와 깃과 압념인 부분 가장자리에 값비싼 아스트라칸이 매우 넓은 폭으로 달려있었고 어깨에 걸쳐진 군청색 망토는 아름다운 녹색의 에메랄드 브로치도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노란색의 비단 안감이 눈에 들어왔다. 또 그가 신은 부츠는 목이 정강이 중간쯤까지 올라온 것으로 얼굴이 비칠 만큼 잘 닦여있었고 끝부분에는 조금 검은 빛을 띈 갈색의 윤기가 흐르는 고급 모피가 달려 있었다. 어쨌든, 복면까지 하면서 남의 눈을 피하려고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방문을 열기 전문 앞에서 바로 복면을 썼는지, 문 앞에 들어서면서도 한쪽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있었다. 편지는 보셨어. 그는 인사도 하지 않고 강한 독일어 억양으로 우렁차게 물었다. 방문할 거라고 미리 아, 알렸는데 그는 나와 내 친구를 번갈아 보면서 조금 당황한 듯 말을 얼머부렸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홈스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셜록 홈스입니다 이쪽은 왓슨 박사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가벼운 고갯짓을 했다 홈스는 그에게 의자를 권하면서 물었다.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폰크람 백작으로 불러주시오. 홈스 씨,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지극히 중요하오. 그래서 말인데, 왓슨 씨는 믿을만하다고 자부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에게만 말하고 싶소. 사나이는 다소 거만한 어투로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내 예상이 들어맞았음을 느끼면서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 친구를 더 이상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홈스가 나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우마슨 박사는 그동안 온갖 일을 함께 해결해 온 동료입니다. 이 친구를 믿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번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홈스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러자 백작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홈스를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백작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어쩔 수 없구려. 그럼 얘기하기 전에 두 분의 약속을 받아야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털어놓을 얘기가 잘못해서 밖으로 새어 나가면 유럽의 역사가 뒤 흔들릴지도 모르어. 적어도 딱 2년만, 2년만 비밀을 지켜주시오. 그 뒤에는 알려진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 약속하실 수 있겠소. 유럽의 역사까지 들먹이는 그의 말이 다소 과장되어 보였지만, 홈스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약속드리지요. 백작은 홈스의 대답을 듣자 이번에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선 복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고귀한 분께서 당신들에게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무례를 범하게 됐으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오. 괜찮습니다. 고맙소.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결단이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름도 본명을 댈 수가 없구려. 아, 그 점은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헤미아에서 오셨다는 것도 말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복면 안에 파란 눈동자가 동요가 잃었다. 백장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종이가 영국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보헤미아의 것이었거든요. 홈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백작의 입에서 감탄을 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과연 아, 당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헛소문이 아닌가 보구려. 사전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다니. 그런 일로 조심을 하실 때에는 먼저 평소의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백작은 큰 결심이나 하는 사람처럼 입가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 내가 보헤미아에서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어. 지금 우리 보헤미아 왕국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잘못하면 엄청난 스캔들로 발전할 것이요. 알다시피 왕국의 스캔들은 일반인의 그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소. 왕가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 건국일의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싶소. 오름시타인의 왕가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홈스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며 완벽한 탐정이라는 세상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나태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백작은 내 친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도무지 민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 태도에 더 놀란 모양이었다.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구려. 다 안다고 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하. 뭐? 뭐라고? 백작은 홈스가 마지막으로 던진 전하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 호칭의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지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핏줄이 서 있었고 각이 진 턱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복면을 벗어 바닥에 팽개쳐버렸다. 아... 홈스, 자네가 제대로 보았다. 나는... 보헤미아 왕국의 국왕이다. 홈스는 언제나처럼 침착한 눈길로 국왕을 응시했다. 그는 느린 동작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복면을 주워 책상 위에 놓았다. 정작 놀란 것은 나였다. 자신을 국왕이라 일컬은 사나이는 약간 흥분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상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방으로 들어오실 때 한눈에 보헤미아 왕실 카셰펠슈타인 대공작 가문의 필 헬름 코츠라이흐 지기스문트 폰 오름슈타인 전화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물어도 되겠나? 복면까지 쓰고 오실 정도의 문제라면 신분이 높은 분의 스캔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보통 다른 사람을 시키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오게 마련이지요. 게다가 전하께서 입고 오신 의상은 보통 사람의 것이라 할수 없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또, 보헤미아의 내정을 고려할 때 스캔들 때문에 가장 위험해지는 사람은 전하이시기 때문입니다. 허, 우리의 내정 상황까지 알고 있다니 놀랍군. 바로 그렇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대신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이번 일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만약 이 일이 내 반대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왕이조차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탐정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채 조언을 구할 생각으로 프라하에서 런던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럼,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강은 다시 자리에 앉아 머리를 쓸어 내렸다. 아, 혹시 아이린 에들러라는 가수를 알고 있나? 음, 글쎄요. 왓슨, 미안하지만 내 자료 파일을 가져다 주겠나? 홈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인물과 사건 기사를 모아둔 파일을 찾았다. 그건 오래된 그의 습관이었는데. 그 파일은 적어도 홈스가 탐정을 하고 나서부터의 것에 관한 한 웬만한 사전보다 나았다. 물론 아이린 에들러의 기사도 있었다. 그것은 시메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어느 부함장의 기사와 한유태인 라삐에 관한 기사 사이에 있었다. 나는 그 부분을 편체로 홈스에게 건네주었다. 음, 1858년 미국 뉴저지주 출생 알토 가수 라스칼라 전속가수 파르샤바 왕립 오페르단의 프리마돈나. 지금은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했고 런던에 거주하는군요. 그렇다. 5년 전쯤에 파르샤바에 얼마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를 처음 만났지. 홈스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전하께서는 그때부터 이 젊은 여가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신 거군요. 그러는 동안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한 편지를 여러 통 주셨겠지요. 그리고 지금 그 편지를 돌려받고 싶으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여가수와 비밀리에 결혼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은남 맹세코, 결혼의 맹세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을 만한 문서를 주셨습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럼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은 직접 쓰신 편지 뿐이겠군요.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전하,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편지를 들고 나와 협박하더라도, 전하께서 부인만 하시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필체는 어떻게 하나? 필체는 얼마든지 흉내가 가능합니다. 왕실에서 전형으로 사용하는 편지지를 사용한 것은 그녀가 훔친 겁니다. 편지지 정도는 몇장 없어진다고 해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봉인이 찍혀 있는 건 어떻게 하나? 돈만 있으면 봉인을 위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은? 전화의 사진이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나하고 아이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거든. 어. 홈스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그건 좀 어렵군요. 경솔한 행동이셨습니다. 구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혈기에 앞뒤를 가리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사실 스물다섯 살의 황태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지. 그래도 조금은 후의를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사진을 돌려받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 이미 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해봤지만... 그녀가 거절했겠지요.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거절하더군.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써 보셨겠지요. 음, 물론이다. 아, 사람을 고용해서 두 번이나 집을 뒤지기도 했고, 아이린이 여행할 때에는 소매치기를 시켜 트렁크와 핸드백을 가로채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갑자기 홈스가 큰 소리로 웃었다. 구강이 기분이나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였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하신 일 치고는 민망하군요. 그대에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그런 일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내 예상대로 구강은 화가 나 있었다. 목소리가 무겁게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홈스가 웃음을 멈추고 예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편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이린 애들러가 전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했다. 아, 아, 전하의 결혼 소식을 들은 것이로군요. 홈스가 중얼거렸다. 자네도 들은 모양이군. 하긴 비밀이 아니니까. 구강은 잠시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을 이었다. 내 결혼 상대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스칸디나비아 왕실의 두 번째 왕녀인 크로틸드 로트만 폰삭스 메닝겐이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칸디나비아 왕실은 가풍이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왕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예민한 편이다. 만일 과거 황태자 시절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여가수와 사귀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로 이 혼담은 깨지고 만다. 왕녀는 티끌만한 의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린이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왕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혼담은 두 사람의 결합이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의 화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로 혼담이 깨지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가 긴장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진짜로 편지를 보낼 거라고 보십니까? 아이리는 그 미모만큼이나 대단한 여성이다. 천사 같은 외모와는 달리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그녀의 결단력은 웬만한 남자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도 않을 일을 입으로 내뱉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또 한번 하겠다고 한 것을 망설이거나 번복하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그녀가 아직도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스칸디나비아로 보낸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아이리는 왕녀와의 약혼을 정식으로 발표하는 날 보내겠다고 했다. 약혼 발표는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강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러나 홈스는 여유롭게 하품까지 했다. 사흘이나 남았군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충분하겠습니다. 아, 전하께서는 당분간 런던에 계시겠죠? 물론, 레넘 호텔에 묵고 있다. 프런트에서 폰크란 백작을 찾으면 된다. 알았습니다. 그럼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전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나의 근심을 덜어주길 바란다. 그대가 사진만 찾아주면 곧바로 백지 수표를 줄 것이다. 물론 왕국의 일부를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 황송하군요. 하지만 보헤미아의 왕국은 사양하겠습니다. 홈스는 빙글레 웃었다. 그러자 국왕은 망토 아래에서 묵직해 보이는 가죽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에 쓰도록 하라. 방금 300파운드와 700파운드의 지폐가 들어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린 애들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인트 존스우드. 서펜타인가의 브리오니저택이다. 홈스는 자신의 수첩에 받아 적었다. 아, 한 가지 더.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사진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로 17cm, 가로 11cm의 케빈이 판이다. 알겠습니다. 어, 대충 필요한 정보는 다 모은 셈이군요. 돌아가 계시면 곧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은 올 때와 달리 복면을 쓰지 않고 방을 나갔다. 구강을 태운 쌍두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홈스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음, 아, 아 먼저 조사할 게 있거든. 그런데 자네는 사진을 어떻게 찾을 셈인가? 그건 자네가 내일 오후 3 시에 다시 온다면 그때 알려주겠네. 그나저나,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구강에 비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군. 나로서는 재미있는 사건이 되겠지만 말이야. 이튿날,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베이커가의 하숙집으로 갔다. 그러나, 홈스는 없었다. 하숙집 주인인 허드슨 부인은, 홈스가 아침 8시경에 집에서 나갔다고 했다. 나는 홈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홈스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나에게는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나는 함께 살던 정든방의 안락의자에 앉아 불을 쬐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의 사건들에 비해 기괴하거나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워낙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건에 관계없이 상황을 꿰뚫어보는 친구의 날카로운 시선과 명쾌한 추리를 다시 볼수 있다는 것이 나를 흥분시켰다. 홈스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언제나 섬세하면서도 기민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도 그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내 친구가 어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들려주기만을 고대했다. 그러나 내 조급함과는 달리 한 시간이 지나도록 홈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지루해졌고 급기야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난로의 온기가 녹곤해진 탓도 있지만, 어젯밤, 오래간만에 홈스의 날카로운 추리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에 흥분해서 잠을 잘못 잤기 때문이다.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졸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거세게 열리는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놀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마부였다. 그는 흔들거리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내 앞에 섰다. 나는 이 낯선 사람의 당당한 등장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를 더욱 아연하게 만들었다. 아, 오래 기다렸나 왔은? 그는 다름 아닌 홈스였던 것이다. 홈스의 머리카락은 거센 바람을 맞은 것처럼 몹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을 온통 덮을 정도로 멋대로 길게 자란 구렛나루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햇볕에 익은 얼굴처럼 검붉었다. 또 군데군데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허름한 옷차림까지 내 앞에 선 사람은 영락 없는 마부였다. 홈스의 변장솜씨가 뛰어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홈스, 자넨가? 내가 못 믿겠다는 듯이 묻자 홈스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아, 그러면 누구로 알았나? 아, 그런데 잠시만 더 기다려야겠는걸? 옷좀 갈아입고 나오겠네. 홈스는 싱긋 웃더니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5분 뒤 홈스는 예의 깔끔한 트위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 손을 호주머니에다 찔러 넣은 채 날로 앞으로 다가오다가 두 다리를 벌리고 섰다. 왓슨, 아, 오늘 아침에? 홈스는 말을 하다가 말고 무엇이 우스운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숨이 턱에 닿도록 웃어대더니 의자 위에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홈스, 왜 그러나? 아,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자네는 상상도 하지 못할걸?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러는 건가? 자네가 오랜 시간 기다린 것에 사과하는 의미로 자세히 얘기해주지. 난 오늘 아침 8시에 실직한 마부로 변장하고 집을 나섰네. 그리고 곧바로 브리오이 저택으로 갔어. 저택은 큰 도로에 접한 아담한 2층 집이더군. 집 뒤에는 정원이 있었고 현관에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린 자물통이 달려 있었어. 또 아래층에 큰 응접실로 통하는 창문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것이었는데 잠금 장치는 어린아이도 쉽게 열수 있을 만큼 허술한 것이었지. 또 정원에는 마구간이 있었는데 그 마구간 지붕으로 올라가면 복도로 향한 작은 창문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군. 집주위를 돌며 자세히 살펴봤지만 그 외에는 별로 눈길을 끄는 게 없었네.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안 당한 것이 용하군. 그런데 변장은 왜한 건가? 그 사람의 주변을 알고 싶을 때에는 그집의 마부들과 친분을 갖는 것만큼 유용한 것이 없거든. 마부들은 동료의식이 매우 강해서 어려울 때 돕기도 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네. 또 서로 잘 모르더라도 마부라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감추는 것이 없지. 어쨌든 나는 서펜타인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부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노렸네. 나는 그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옆집의 마부를 만날 수 있었어. 그는 말을 솔질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가가서 일을 거들자 그 늙은 마부는 젊은 친구가 일을 잘한다면서 칭찬까지 해줬다네.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늙은 마부는 땀을 식히자며 잠시 일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권하더군. 우리는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한참 그의 수다를 참고 듣다가 나는 슬며시 브리오니 저택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지. 다행히 그 늙은 마부는 말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더군. 그 문제의 여가수는 물론이고 그 동네의 사람들의 정보까지 모두 얻을 수 있었거든. 일이 끝나자마자 그 마부는 팁이라면서 이 펜스나 주고 나중에는 술까지 사줬다네. 오랫동안 탐정 노릇을 했지만 이렇게 적은 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홈스는 연신 킥킥걸었다 마부한테 팁을 받은 게 그렇게 웃음나? 그럴 리가 있겠나.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있었네. 하여간 나는 아이린 에들러라는 여성을 한시 바삐 만나보고 싶어졌어. 어, 그건 의외로군. 도무지 여성에게는 관심도 없던 자네가 웬일인가. 그래, 마부는 애들로 양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한마디로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여성이라고 하더군.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까지 했어. 음악회에 출연하기 위해 극장에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데, 이상한 건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외출했다가 7시 정각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 만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 그녀를 찾는 손님도 많지 않은 편인데 남자 손님은 딱한 명이라고 하네. 템플법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프리 노턴이라는 청년으로 건강해 보이는 구리빛 피부에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 하더군. 아, 또 성격도 활발하고 친절해서 마부들에게도 잘한다는 거야. 그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지만, 어느 때는 두 번이나 그 이상 올 때도 있다고 했어. 이 정도면 웬만한 정보원 뺨치는 실력 아닌가. 하지만 홈스, 어떻게 마부가 그 청년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수 있었겠나? 마부들이야말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나? 그 옆집 마부가 그러는데, 청년이 그녀를 방문하는 사이에, 청년이 타고 온 마차의 마부에게 들었다는 거야. 하여간 나는 그 마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낸 다음 아이린 에들러의 집으로 되돌아갔네. 왓슨? 나는 가프린 노턴이라는 청년에게 호기심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변호사더군. 그렇다면 그녀와 그는 어떤 관계일까? 개인 변호사일까? 아니면 연인일까? 또 매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변호사라면 문제의 사진은 그에게 있을 거야. 그렇다면 보헤미아 구강이 사진을 찾지 못한 것도 설명이 되지. 하지만 연인이라면 사진은 저택에 있을 거야. 아무튼 그 둘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조사해야 할 곳이 저택이냐 법학원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이스스께끼의 인물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왓슨? 자네, 지루한 거 아닌가? 하지만 자네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소한 것까지 알아야만 해서 말이야. 지루하다니, 재미있게 듣고 있네. 다행이군. 그럼 계속 탐세.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프리오니 저택 앞에 멈추자마자 늠름한 젊은이 하나가 마차에서 뛰어내렸네. 가무잡잡한 피부에 메브리코와구렛나루가 인상적인 미남이었어. 한눈에 까프리 노턴이라는 걸알수 있었어. 늙은 마부가 일러준 그대로였거든. 그는 무척 급한 듯이 저택으로 뛰어가면서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더군. 그리고 늙은 하녀가 문을 열자마자. 한여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버렸네.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 같더군. 나는 담장 가까이에서 아까 자네에서 얘기한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응접실에 서성이고 있는 그를 볼수 있었네. 아, 그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팔을 마구 휘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지. 하여간 그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어. 그가 집 밖으로 나온 건 30분쯤 지난 뒤였네. 집에서 나온 그는 들어갈 때보다 더 급해 보이더군.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금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면서 마차에 올라타더니 마부에게 소리쳤지. 리젠트가 그로스 앤드 헨키에 잠깐 들렀다가 에지웨어가의 세인트 모니카 성당으로 가게. 만약 20분 이내 성당에 닿으면 팁으로 반기니를 줌세. 전성력으로 달려야 하네. 급해. 하고 말이야. 워낙 큰 소리였던 덕분에 그의 행선지를 쉽게 알수 있었지. 노턴이 탄 마차가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자 나는 마차의 뒤를 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네. 브리오니 저택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마차가 나타난 거야. 아름답게 칠을 한 작은 마차였어. 그런데 그 마부의 모습이 가관이더군. 얼마나 서둘렀는지 상의의 단추는 겨우 하나만 채우고 타인은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겨우 목에 걸고 옷자락은 허리춤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네. 마치 자다가 급하게 몸만 빠져나온 것 같더군. 마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택 앞에 멈춰서자 한 여인이 집안에서 튀어나와 사뿐히 마차에 올랐지. 언뜻 보기에도 대단한 미인이더군. 한 나라의 황태자가 마음을 빼앗긴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어. 그녀 역시 몹시 빠른 말투로 마부에게 말을 했다네. 세인트 모니카 성당까지 급히 가요. 20분 이내에 닿으면 팁으로 반 파운드 주겠어요. 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다네. 그녀를 따라가야만 했어. 그녀가 탄 마차의 뒤에 매달리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마침 합승 마차가 한대 지나가더군. 망설일 것이 없었지. 바로 손을 들어 마차를 세웠어. 아, 아 그런데 내 옷차림을 본 마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는 거야. 요금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긴, 내 행색이 좀 초라하긴 했지. 하지만 마차를 놓칠 수는 없었어. 나는 재빠르게 마차에 올라타고 돈을 보여주며, 세인트모니카 성당까지 20분 안에 가면 반 파운드 주겠어. 라고 말을 했다네. 마부는 비로소 어서오라며 인사를 하고는 힘껏 마차를 출발시켰지. 마차가 출발하고 시계를 보니 11시 35분이더군. 돈의 힘이랄까, 마차는 거의 필사적으로 달렸다네. 하지만 앞선 마차를 추월하지는 못했어. 성당 앞에는 이미 두 대의 마차가 세워져 있었지. 나는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네. 홈스의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성당 안에는 예의 두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제 한 사람뿐이었어. 세 사람은 뭔가 심각하게 얘기 중이더군. 나는 기도를 드리러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통로를 따라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네. 그런데 내 발자국 소리가 성당 안에 울리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돌아보더군. 그리고 다음 순간 노턴이 나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오더니 내 팔을 꽉 움켜쥐는 것 아니겠나.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부탁 좀 합시다. 어서 이리로. 무, 무슨 일입니까? 노턴은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완강하게 나를 잡아끌었어. 나는 반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끄는 대로 제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네. 나는 노턴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적지 않게 당황했어. 제단 앞에까지 가자. 노턴은 내 옷소매를 붙잡은 채로 신부에게, 신부님, 이제 되었지요?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급하게 말하더군. 오마슨,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나? 아, 글쎄. 바로 아일린 애들러와 가프리 노턴의 비밀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거라네. 뭐라고? 자네도 놀랄 줄 알았어. 아, 난 언급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비밀 결혼식에 증인이 되고 만 거지. 결혼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어. 신랑 신부는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성당의 신부도 나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주더군. 정말이지 그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 홈스는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는지 연신 웃어대고 있었다.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가 엉뚱하게도 조사 대상자의 결혼식 증인을 서고 오다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기는 했다. 아마도 증인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노턴이 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아무나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에 때마침 내가 성당 안으로 들어간 거야. 기막힌 타이밍 아닌가. 내가 신랑의 수고를 덜어준 셈이 되고 말았어. 아, 그리고 이것은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에게 고맙다면서 준 것이라네. 홈스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호주머니에서 1파운드짜리 금화 한 입을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조사하러 나가서 수입까지 얻어가지고 왔군, 그래. 그러게나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금화를 증인이 된 기념으로 시계줄에 달아놓을 작정일세. 나, 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성당 밖으로 나오자 나는 좀 걱정이 되었네. 그 둘이 떠나기라도 하다면, 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교회 앞에서 헤어지더군 노터는 법학원으로 에들러는 브리오니 저택으로 각자 타고 온 마차를 타고 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들은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인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더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지 그게 뭔가 내가 조급하게 묻자 홈스는 나의 호기심이 반가운지 싱글벙글 웃었다. 그녀가 노턴에게, 그럼 오늘도 5시에 공원으로 가겠어요라고 말했다니. 그래서 나도 사전 준비를 위해 돌아온 것일세. 사전 준비라니. 차가운 쇠고기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이지. 뭐? 나는 그의 어이없는 대답에 맥이 풀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홈스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뱃속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나. 사실 아침부터 여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 게다가 오늘 밤에는 무척 바쁠 테니까 말이야. 오늘 밤이 바쁠 거라니 점점 알수 없는 말만 하는군. 나는 나도 모르게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항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한두 번 앞서 나가는 홈스의 생각과 추진력에 익숙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까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왓슨, 이번 일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한데 거들어주겠지? 홈스의 그 말은 내 귀를 솔깃하게 했다. 내가 마다할 리가 있나? 법을 어기게 될 텐데도 말인가? 잘못하면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어. 아, 자네가 하는 일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자네를 믿네.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정말 고맙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네가 내 친구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걸세. 기분이 나쁘지는 않군. 그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가. 그 전에 먼저 참을 수 없는 허기부터 해결하면 안 되겠나? 홈스는 배를 움켜쥐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홈스는 허드슨 부인이 날라다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급하게 먹었다. 평소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좀 천천히 먹게 그러다가 최하겠어 내가 걱정스러워서 맥주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자. 홈스는 입안에 가득 물고 있던 음식을 꿀꺽 삼키며 입을 열었다. 시간이 없어. 자네한테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거든. 7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아이린 에들러가 공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브리언이 저택에 가서 그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되네. 그녀를 기다린다고? 아니, 자택을 수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우리의 국왕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진을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다소 엉뚱한 계획을 세웠는데 자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네. 내 역할을 강조하는 홈스의 말에 나는 조금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아, 긴장할 건 없어.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단 그녀가 저택 앞에 나타나면 약간의 소동이 일어날 거야. 그 와중에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걸세. 이때 자네는 소동에 끼어들지 말고 남의 눈을 피해. 그집 창가에 바짝 붙어서 있게. 4, 5분이 지나면 응접실 창문이 열릴 테니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이것을 집 안으로 던지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되네. 홈스는 안주머니에서 시가처럼 길쭉하고 종이로 만듯한 짧은 막대를 꺼내 내게 주었다. 알았네. 그런데 이건 위험한 건가? 아니야. 이건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연기 로켓인데, 자동 발화되는 신관이 양쪽에 달려 있어서 충격을 받으면 연기와 불꽃이 나게 돼 있어. 그저 연기만 나는 물건이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게. 아, 다행이군. 내가 안심한 것을 보더니, 홈스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자네는 길 모퉁이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게. 그 다음 일은 구경꾼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나도 10분쯤 후에 그리로 가겠네. 음, 내가 해야 할 일이란 그녀의 집에 이 연기 로켓을 던지고 불이 났다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바로 그거야. 문제 없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 더구나 그녀가 집에 있을 때. 그 점은 시간이 없으니 직접 보도록 하게. 아, 한 가지 강조하자면, 자네가 맡은 일 외에는 아무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야 하네. 어떤 소동이 일어나도 말이야. 알았나? 내 친구는 맹세라도 받겠다는 듯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 그럼 나도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겠군. 잠깐만 기다리게. 홈스는 침실로 들어간 지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딴 사람이 되어 나왔다. 챙이 넓은 모자에 새하얀 타이와 통이 넓은 바지, 게다가 부드러운 눈빛과 자비로운 미소는 영락 없는 개신교 목사로 보였다. 홈스, 자네는 연극 배우를 해도 손색 없겠어. 좋은 헤어가 아주 울고 갈 정도야. 내 칭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홈스는 의복뿐만 아니라 변장한 인물의 인품이나 직업에 따른 성격까지도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우리는 유능한 탐정을 얻은 대신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배우 한 사람을 잃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홈스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화한 미소로 응대했다. 6시 15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숙집을 출발한 우리는 6시 50분에 서펜타인가에 도착했다. 해질녘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시시덕거리고 있었고 젊은 한여에게 수작을 거는 위병도 있었으며 번듯하게 차려입은 청년 몇 명이 시가를 물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도 보였다. 심지어 칼갈이 하나는 손님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결코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서성였다. 홈스는 작은 소리로 아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의 결혼 덕분에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되었네. 우리의 구왕께서 약혼자인 공주에게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애들러도 신랑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지. 마치 양쪽에 날이 있는 칼 같다고나 할까? 그 사진은 구강에게도, 애들러에게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다면 사진은 아직 그녀가 가지고 있겠군. 맞네. 어디에 두었느냐가 문제지만 말이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케빈이판의 사진은 드레스 안에 숨기거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 만약 그랬다면 구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걸세. 아, 그럼 어디다 둔 걸까? 은행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여자들이란 본래 비밀을 좋아하고 감정에 충실하지. 예술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네. 하지만 남자는 경제나 정치적인 이유에 좌우되곤 하거든. 그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또 그녀는 협박한 내용대로라면 며칠 안에 사용해야 하네. 그렇다면 분명히 가까운 어딘가에 그 사진을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지. 그 말은 곧 사진이 집안에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두 번이나 침입해서 찾아봤다고 했지 않나? 도둑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훔쳐가지 않나. 절도와 조사는 차원이 다르다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찾겠다는 건가? 그녀가 직접 가르쳐 줄 텐데 굳이 내가 힘들여 찾을 필요가 있겠나? 뭐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어, 마차가 오고 있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네 실수 없이 해야 하네. 깨끗한 사륜 마차 한 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달려오더니 브리온이 저택 앞에서 멈춰섰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부터 서성거리고 있던 불왕자 하나가 마차로 달려가더니 문을 벌컥 열고는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불왕자가 나타나 앞서 나타난 불왕자를 밀치며 소리쳤다. 여긴 내 구역이야. 두 불왕자가 치고받으며 뒹굴자, 칼갈이와 위병,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는가 싶었지만 급기야 패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주먹과 지팡이가 마구 오가는 가운데 흥분한 칼갈이는 들고 있던 자루까지 휘두르며 날뛰었다.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것조차 몹시 위험해 보였다. 그런데 바로 이 난투극 사이에 아이린 에들러가 갇혀있었다. 이따가 보세. 홈스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더니 갑자기 흥분해 있는 사내들 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몸으로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누군가가 휘두른 지팡이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고 그녀 앞에서 쓰러졌다. 지팡이는 두둥강이 나서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홈스의 머리는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버렸다. 피를 보아서 그랬는지 홈스가 쓰러져서인지 여태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고 봤던 사내들이 약속이나 한듯 잽싸게 흩어져 버렸다. 싸움패들이 사라지자 멀리에서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먼저 갇혀있던 숙녀를 부축해 저택으로 안내했고 이어 쓰러져 있는 홈스를 안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이린 애들로는 현관 앞에서 우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 가여운 분은 괜찮으실까요?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죽은 것 같아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자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앞으로 튀어나갈 뻔했다.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죽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숙녀분께서는 지갑이고 시계고 모두 털렸을 겁니다. 잘못했으면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요. 용감한 분이었는데 이대로 거리에서 죽게 만들다니. 아, 사람들은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때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분을 저희 집안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구경꾼들은 저마다 숙녀의 선행에 찬사를 보내며 홈스를 집 안으로 옮겼다. 자, 이쪽 응접실로 모셔주세요. 나는 홈스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만 해도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홈스가 사람들의 의해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로소 이 모두가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들까지도 말이다. 나는 홈스와 약속한대로 창가에 붙어서 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응접실은 불이 켜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커튼이 쳐있지 않아서 안의 광경을 훤히 볼수 있었다. 비투성이의 홈스는 응접실의 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아이린 애들러는 자신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는 낯선 남자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보고 있었다. 홈스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다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성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망설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 친구가 믿고 맡은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홈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터였다. 망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 자신을 타일렀다. 아무도 다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홈스가 준 연기 로켓을 꺼내 들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때 홈스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눈을 뜨더니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자 하녀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다음 순간, 홈스는 손을 번쩍 들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신호가 온 것이다. 나는 연기 로켓을 있는 힘껏 내던졌다. 내 외침과 동시에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쏟아지듯 밀려나왔다. 가뜩이나 아까의 소동으로 저택 앞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난데없는 검은 연기에 놀라서 나보다 더 크고 소란스럽게 비명을 질러댔다. 집안에서는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거리에는 마부의 불황자들. 심지어 신사들까지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소란을 뚫고 홈스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안심하시오. 이건 불이 난게 아니고 그냥 연기만 나고 있을 뿐이오. 나는 모두들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애초에 홈스와 약속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 홈스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나는 홈스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보며식 웃고는 빠른 걸음으로 서펜타인가를 벗어났다. 오마슨 로켓 던지는 폼이 대단하던걸? 덕분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됐네." 에즈웨어가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홈스는 입을 열었다. "그럼 사진을 가지고 왔나?" "아니." 하지만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있는 곳을 알아냈으니까. 정말, 그녀가 가르쳐 주기라도 한 건가? 물론이지. 홈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 물론, 자네를 비롯해서 싸움을 하던 녀석들이며, 구경꾼들이 모두 잘해준 덕분이지만 말이야. 왓슨, 자네도 금방 알아차렸겠지.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그래. 하지만 자네 머리에서 피가 솟을 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네에게 달려갈 뻔했으니까. 나는 불만스럽게 툴툴거렸다. 그러나 홈스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개구쟁이처럼 웃었다. 미안하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미리 알려준다는 걸 잊었어. 도대체 그 피는 어떻게 된 건가? 그건 연극에서 흔히 쓰는 낡은 수법인데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빨간 물감을 손에 묻히고 있다가 한대 맞는 척하면서 얼굴에 물감을 묻혔던 거네.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추기고 동정어린 말을 던지자 아이린 애들러는 쓰러져 있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지. 사실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다친 사람을 나 몰라라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말이야. 나는 잠시 아픈 척을 해대면서 가슴이 답답하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는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어. 바로 그때 자네가 내 신호에 따라 로켓을 응접실 안으로 던진 거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착착 진행되었지. 그런데 그 연기 로켓은 왜 던지게 한 건가? 만약 자네 집에 불이 났다면 자네는 어떻게 행동하겠나? 아, 어, 글쎄, 일단 도망가겠지. 맞아.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거야. 더구나 여자들은 소중한 것에 대한 애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네. 달링턴 스캔들과 아른스워스 성의 사건을 기억해보게. 불이 났을 때 어머니인 여성은 자기 아이를 안았고 미혼의 여성은 보석 상자를 끌어안지 않았던가. 자. 그렇다면 현재 아이린 에들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나? 음, 부에미아 국왕과 함께 찍은 사진이겠군. 바로 그거야. 정체 모를 연기와 함께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리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출구를 찾느라 난리가 났지. 하지만 아이린 에들러는 오히려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군. 내 예상대로였어. 그녀가 거실 안쪽 벽에 달린 초인종 줄 바로 위에 널빤지를 움직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나더군. 벽처럼 보이도록 만든 비밀 벽장이었던 거지. 나는 연기 사이로 그녀가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보았어. 꽤큰 봉투였지. 그럼 그것이… 그렇지. 정확하게 케빈이 판 사이즈의 봉투였다네. 사진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나는 그 침착한 목소리로 불이 아니라고 소리쳤네. 그러자 아이리는 이 소란의 정체가 연기 로켓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널빤지를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놓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 아, 좋은 기회였는데 마침 그집 마부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바람에 사진을 꺼내 가지고는 나올 수 없었지.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치고 될지도 모르니까 말일세. 별수 없이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온 거라네. 사진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나. 물론이야, 내일 오전에 전화을 모시고 브리오니 저택을 방문할 것세. 응접실에서 그녀가 우리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사이 전학계 직접 사진을 찾게 할 작정이네. 그녀가 단장을 하고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는 이미 사라진 뒤가 되겠지. 물론 사진과 함께 말이야. 왓슨, 괜찮다면 자네도 함께 갔으면 하는데. 가고 말고 몇 시에 갈 건가? 오전 8시. 그녀가 자고 있을 시간이어야 하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전학계 빨리 전보를 쳐야겠어. 홈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베이커가의 하숙집 현관 앞에 당도했다. 홈스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열쇠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안녕하세요, 셜록 홈스 씨.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봤지만 인사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단지 얼스터 코트로 온몸을 감싼 외소한 청년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가 돌아본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 청년은 뒤를 보지도 않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음, 귀에 익은 음성인데. 홈스는 젊은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다음 날 일찍부터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신부름꾼을 시켜 집에 연락을 하고 그날 밤 베이커 가에서 잤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커피와 토스트로 가벼운 식사를 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보헤미아 구강이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 왔다. 정말 사진을 찾았나? 구강은 흥분해서 홈스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댔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이라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전하께서 저희와 함께 브리오니 저택으로 가두셨으면 합니다. 내가 간다고 그녀가 사진을 쉽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아, 무슨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찾을 수야 있다면야 무엇이 어렵겠나. 식사를 마친 것 같은데, 어서 출발하자. 마차를 부르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지요. 밖에 있는 내 부러움을 타고 가면 된다. 전하의 마차를 이용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나와 홈스는 모자를 집어들고 구강을 앞세워 방을 나섰다. 홈스는 브리언이 저택으로 가는 동안 마차 안에서 아이린 애들러의 결혼 사실을 알려주었다. 구강은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전하. 어제 아이린 애들러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니 도대체 누구와 했단 말이냐? 상대는 노턴이라는 영국인 변호사로 결혼식은 세인트모니카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순간 보헤미아 구강은 낙심한 듯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노턴이라고? 음 아이린이 그런 이름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다니.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걸까? 저는 사랑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왜인가? 숙녀분께서 진심으로 노턴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전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하의 결혼을 방해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입을 다시 열었다. 아, 신분의 문제만 아니라면, 아니 그녀가 미국 태생만 아니었다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 아내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따위 정략 결혼은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그랬더라면 아이리는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왕비가 되었을 것이다. 국왕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창밖에 풍경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은 서펜타인가의 브리온이 저택에 닿을 때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마차가 멈춰섰다. 저택의 현관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앞에는 늙은 노파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우리가 부르엄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홈스가 다가가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셜록 홈스 씨 되시죠? 순간 나는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놀란 것은 내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셜록 홈스요만 혹시 저를 아시오? 주인 아씨께서 선생님이 오시면 실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럼 애들로 양은 아씨께서는 서방님과 함께 오늘 아침 체링크로스 역에. 5시 15분 열차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시오? 먼저 평정을 되찾은 사람은 홈스였다. 외국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말은 아씨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홈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만큼은 아니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사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 홈스는 국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노파를 밀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은 어제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통 엉망이었다. 제 위치에 있는 가구는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어지간히 서두른 모양이군. 홈스는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널빤지를 드러냈다. 구관과 나는 잔뜩 긴장한 채로 홈스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나는 홈스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것을 보았다. 돌아서는 홈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작은 편지 봉투와 한 장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우리가 원하는 사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었다. 봉투 표면에는 "셜록홈스 씨, 직접 보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홈스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뜯었다. 친애하는 셜록홈스 씨,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당신의 변장과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으니까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났다는 비명을 들었을 때까지도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으로 판명되는 순간, 제가 사진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쳤지요. 셜록 홈스.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사실 몇달 전쯤에 지인으로부터 당신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왕께서 탐정을 고용하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일 거라더군요. 다른 도둑이나 탐정 몇백이 온다고 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할 거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봤죠. 당신이 해결한 사건은 물론이고 사는 곳까지 알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신에게 사진이 있는 비밀 장소를 직접 가르쳐드리고 말았더군요. 하기야 저를 구하고자 싸움판에 끼어드신 자상한 목사님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막힌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를 깨달은 순간 마부에게 당신을 감시하라고 이르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전체 빨리 남장을 하고 당신의 뒤를 밟았습니다. 홈스 씨,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무대에 섰던 가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지요. 저 역시 연극과 변장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당신들은 베이커 가로 가시더군요. 제가 이미 조사해 둔 홈스 씨의 주소와 일치했던 겁니다. 제 짐작이 확신이 되자,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현관 앞에 서 계실 때 인사를 하며 지나간 청년이 바로 저였답니다. 저는 곧바로 템플 법학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홈스 씨. 당신은 내일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저를 찾아오시겠지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영국에 없을 겁니다. 아, 한 가지를 잊었군요. 당신이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해야 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인 구강께도 전해 주십시오 구강께서 젊은 날 저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주셨지만 더 이상 그분의 앞길을 막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전하와 홈스씨 그리고 당신의 동료인 와슨 박사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원하는 사진이 아니어서 실망하셨겠지요. 하지만 사진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해코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니 말입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구강의 위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신 선물로 제 사진을 한 장을 남깁니다. 아이린 애들러 노턴 드림. 편지의 마지막에는 어제 날짜와 편지를 쓴 시각이 기록되어 있었다. 시각은 자정으로 되어 있었다. 국왕은 사진을 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탄식하듯 말했다. 아, 역시 대단한 여성이야. 아이린과 같은 여성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얼마나 영리하고 과감한 건 말이다. 신분만 아니라면 역사의 길이 빛날 왕비가 되었을 텐데 이처럼 훌륭한 여성이 평민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전하와는 아주 다른 부류의 여성이로군요. 홈스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흘렀다. 구강을 혐오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 구강은. 홈스의 돌변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나저나, 모처럼 맡기신 일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유감입니다. 홈스는 구강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닐세. 구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난, 아이린을 알아. 그녀는 제 입으로 한 말을 뒤집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사진은 두번 다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모두 그대 덕분이야.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주고 싶구나. 구강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홈스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에메랄드로 만든 뱀이 장식되어 있는 진귀한 반지였다. 그러나 홈스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왕가의 반지가 싫단 말인가? 전하의 그 즉흥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긴 그렇군. 하지만 그대에게 보답을 해 주고 싶다.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말하라. 보석이 박힌 시계는 어떤가? 그렇다면 제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 그래. 그게 무엇인가? 어서 말하라. 전화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홈스가 가리킨 것은 비밀 벽장 안에 있는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이었다. 구강은 잠시 멍하게 홈스를 바라보더니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웃음> 그래. 그게 그대 소원이라면 구강은 별것 아니라는 듯 선뜻 사진을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사건도 끝났으니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하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홈스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나섰다. 내가 홈스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악수를 청하며 홈스에게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손을 그대로 뻗은 채 나가는 홈스의 등을 멍하게 쳐다보는 구강의 민망한 표정이었다. 여기까지가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 뻔한 사건의 전모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남다른 의미는 셜록 홈스가 탐정 생활을 하는 동안 유일하게 맛본 패배라는 데 있다. 그 때문인지 평소 여자의 지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예사로 하던 그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어떤 말도 입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사실 홈스의 기계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추리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탐정으로서는 뛰어난 능력이었지만, 한 사람의 연인이 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이었다. 더구나 섬세하고 질서 정연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홈스에게 있어 감정이란 이 질서를 뒤흔드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다. 그런 그에게서 여성이라는 존칭과 일말이나마 애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린 애들러였다. 이따금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면 홈스는 존경과 애정 어린 따뜻한 눈빛으로 벽난로 위를 바라보곤 했다. 홈스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는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바로 화사한 야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린 에들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